한국형 발사체 개발 사업을 담당하고 있고요. 제가 그 한국우주연구원에 입사한 거는 2000년 5월 1일이었습니다. 그래서 만 22년이 이제 곧그 닥치게 되고요. 제가 항우연에 들어와서 이제 했던 게 그때 처음 같이 참여했던 일이 KSR-3라고 과학 로켓 프로젝트 참여했었고, 그 다음에 이어서 이제 나로호 개발 사업에 쭉 계속 참여를 했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어서 한국형 발사체 개발 사업에 지금 계속해서 참여를 해왔고, 제가 현재 이그 한국형 발사체 책임자 자리를 맡은 거는 2015년 8월 1일입니다. 그래서 약 현재 6월, 6년 반 정도 제가 맡아서 진행을 하고 있고, 곧 7년이 되겠죠. 그리고 아까 사회자님 소개하신 대로 저희가 이제 두 번째 누리호 발사를 앞두고 있습니다. 어저께가 50일 남았었고, 예정일로부터. 네, 그렇게 지금 저희가 준비를 하고 있고요. 제가 뭐 이렇게 어디 그 밖에 가서 발표를 많이 안 하고 이래가지고 조금 많이 어색하기도 하고, 조금 뭐 이렇게 말씀드리는 게 재미가 있을지 잘 모르겠는데, 하여튼 좀 어여삐 봐주시면 좋겠고요. 저는 주로 이제 우리 나로 우주센터에서 이렇게 작업을 하고 있으면은 손님들이 많이 오세요. 그 손님들 이제 응대하기 위해서 이제 제가 브리핑을 하고 이제 뭐 그런 식의 이제 발표를 많이 하다 보니까 많이 익숙해져 있는 게 뭐냐면은 나로 우주센터에 오시는 손님들은 그 가시는 시간이 딱 정해져 있습니다. 왜냐하면 나로우주센터에서 나가서 순천역을 가든 또는 여수공항을 가든 해서 기차를 타고 그 비행기를 타고 하는 시간이 딱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분들이 기차나 비행기를 놓치면 절대 안 되거든요. 그래서 그 시간을 맞추기 위해서 발표도 딱그 시간에 맞춰서 하는 그 습성이 들어가지고 이제 뭐 그런 거 하고는 그러다 보니까 이제 하고 싶은 말을 다 못하고 늘 발표를 마무리하고 그랬는데, 오늘은 시간을 많이 주셔가지고 제가 좀 드리고 싶은 얘기도 좀 이렇게 따로 적기도 했는데, 하여튼 말씀을 좀 드려보겠고요. 제가 말씀을 좀 드리고자 하는 오늘 자료가 준비된 것들은 늘 저희가 이제 발표드리는 내용에다가 그좀몇 가지를 생각하면서 제가 준비를 했는데요. 제가 이제 저희가 이 사업을 지금 13년 차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외부에 계신 분들이 굉장히 많이 질문하는 것이 왜 이렇게 오랫동안 사업을 진행을 하냐, 그리고 중간에 왜 이렇게 일정을 자꾸 바꾸냐 하는 질문들, 그다음에 왜 이렇게 돈을 예산을 국민 세금을 많이 갖다 쓰냐, 그거 다 어디다 쓰고 있냐 하는 질문들이 굉장히 많았고요. 그리고 저희 쪽 발사체 쪽 일을 하다 그늘 발사할 때 되면 이제 언론에서 막 오셔갖고 TV에 준비하고, 그다음에 뭐 성공했다 실패했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그다음에 결과에 대해서 이제 어떤 그 많은 분들이 의견을 주시고 하는데, 하다 보면 그 대부분이 이제 그 실패냐 성공이냐에 대해서만 너무들 집중을 하시다 보니까는, 이게 뭐 하나 잘못돼서 실패하면 굉장한 또 이제 저희가 그 집중적으로 이제 공격을 받기도 하고 하는 그런 게 있는데, 그 실패냐 성공보다는 사실은 그 과정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기술을 쌓아가고 발전을 시켜나가고 하는 그런 부분이 있는데, 늘 그런 거는 말씀드릴 기회가 없고, 오늘 발사했는데 잘 됐더라, 못 됐더라, 뭐 이런 것만 기억에 다들 남으셔가지고, 저희가 하는 일이 그런 게 아니고 굉장히 긴 과정을 거쳐서 여러 가지를 해서 그것들이 다 쌓여가지고 마지막에 이제 발사를 통해서 이제 검증을 하는 그런 개발이다라는 것을 좀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네, 진행을 하도록. 아이고, 반대구나. 저희 사업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저희가 그동안 진행했던 주요 과정하고 성과들, 그리고 뭐 기억하시는 10월 21일에 이제 비행시험 있었던 거, 그 다음에 어떤 일이 또 있었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미래에 이제 어떤 일이 벌어질 것인지, 뭐 이런 부분들을 좀 정리를 해봤습니다. 저희 사업, 한국형 발사체 개발 사업은 사업 목표가
1.5톤 적외도 실형위성 우주발사체를 개발하고 핵심 기술을 확보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단순히 발사체만 개발해서 두 번 쏘고 나면 끝이 아니라 관련된 핵심 기술을 확보하고자 하는데 그것이 더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이 되고요. 그런 목표를 가지고 사업이 시작이 됐다고 보시면 되고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주관으로 한국항공우주연구원 지금 한국형 발사체 개발 사업 본부에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한국형 발사체 개발 사업 본부는 한국형 발사체 사업을 진행하기 위해서 특별히 이제 조직을 한 그 조직이고요. 현재 약 250명 정도 계속 참여를 해왔고, 그 항우연 내에서는 가장 큰 조직이고, 그 다음에 항우연 내 발사체 관련된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 본부에 소속이 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사업은 2010년 3월부터 시작을 해서 올해 두 번 발사, 2차 발사 마치고 내년 6월까지 사업이 진행이 될 계획입니다. 2차 발사하면 다 끝나는 게 아니냐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발사 끝나고 나면 저희가 또 그 다음에 또 진행해야 될 업무들이 좀 남았고 그 다음에 발사라는 이게 굉장히 많은 자잘한 일들이 관여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후처리를 위해서 좀 시간이 필요해서 사업 기간은 내년 6월까지로 되어 있고요. 전체 예산은 1조 9,572억입니다. 현재 대부분의 예산이 다 정부에서 배정을 해 주셨고 내년까지 저희가 알차게 다 기술 개발에 투입을 할 예정입니다. 사업의 주요 내용은 몇 가지가 있는데요. 발사체 개발이 필요하니까 당연히 발사체 액체 엔진 설계, 제작 및 시험이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중요한 부분이 이 사업을 통해서 저희가 액체 엔진 개발에 필요한 추진기관 시험 설비를 구축하는 것이 또한 큰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전에는 저희가 제대로 시험할 수 있는 설비가 없었는데 이 사업을 통해서 필요한 설비를 구축했다는 것이 굉장히 또 큰 의미가 있고요. 그 다음에 사업의 내용으로는 우리가 국내 최초의 이제 액체 엔진이 되겠는데 75톤 액체 엔진을 개발해서 18년에 이제 시험 발사체 발사를 통해서 성능 검증을 한 차례 진행하는 게 있었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최종적으로 3단형 발사체를 준비를 해서 두 차례의 발사를 진행을 하는 것이 사업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워낙 사업이 이렇게 장기간에 걸쳐서 진행이 되다 보니까 정부에서도 이 사업이 이제 중간중간에 이제 평가하고 제대로 가는지를 점검을 해야 되겠다라는 이제 생각을 하게 됐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 사업을 세 개의 단계로 나누어서 이렇게 진행을 해 왔습니다. 그래서 10년부터 15년까지 1단계를 진행을 했고 그 다음에 2단계, 3단계, 이렇게 현재 3단계를 진행을 하고 있고요. 원래는 이제 단계 마지막에 단계 평가를 하고, 사업 책임자를 유임을 시키든 또는 새로 뽑든 이런 식으로 이제 진행을 해왔고, 저는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바와 같이 15년 8월에 2단계부터 책임을 맡아서 진행을 해왔고요. 2단계 끝나고 3단계까지 이어서 현재 제가 사업을 맡아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3단계 남은 일은 잘 알고 계시겠지만은 3단형 발사체 비행 모델을 제작해서 두 차례 시험 발사를 하는 것이 이제 목표가 되겠습니다. 아이고, 자꾸 제가 거꾸로. 죄송합니다. 한국형 발사체 이제 전에 비행하는 거 이제 보셨을 텐데요. 재원을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은 전체적으로 길이는 47.2m 정도가 되고요. 무게는 약 200톤, 이륙할 때 중량이 한 200톤 정도 됩니다. 전체적으로 여기 보시면은 제일 왼쪽에 있는 게 이제 옛날에 제작해서 발사했던 나로호가 되겠고, 맨 오른쪽에 있는 게 한국형 발사체인데요. 중간에 있는 거는 시험 발사체라고 해서 저희가 중간에 75톤 엔진 성능을 시험하기 위해서 누리호의 2단하고 3단 정도를 가지고 별도로 이제 비행시험을 했던 그 기체입니다. 그래서 대략 나로호 대비해서 한국형 발사체는 1.5배 정도의 크기를 가진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고요. 이륙할 때 중량이 200톤 정도가 되는데, 그 중에 실제 이제 기체에서, 추진제,
산화제나 연료, 각종 가스류 이런 걸 빼고 나면 순수하게 기체는 이 중에 한 20톤 정도 됩니다. 그래서 한 90%가 씻고 올라가는 연료라고 이제 보시면 되고요. 이렇게 200톤으로 발사를 해서 최종적으로 목표 궤도에 투입하는 위성의 중량은 1.5톤입니다. 그래서 약 거의 100분의 1 수준의 그 무게의 위성을 올린다라고 이제 보시면 되고, 언뜻 보면 굉장히 비효율적이겠지만 하여튼 현재로서는 지상에서 위성을 우주궤도 투입하기 위해서는 이런 발사체들이 있어야 된다는 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저희가 목표로 했던 그 위성의 투입 궤도는 600에서 800km의 이제 태양 동기 궤도입니다. 요 구간이 처음에 이 사업을 기획을 하고 준비를 할 때 우리나라에서 준비되던 그 다목적 위성이 대략 요 정도 그 고도에 요 정도 중량을 가지고 개발이 되고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목표가 정해졌었고요. 현재는 투입 궤도들, 다목적 위성의 투입 궤도는 조금씩 더 낮아져서 500km대가 되고 있고, 대신에 무게나 크기는 훨씬 더 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맞춰서 나중에 또 개량이, 저희가 발사체 개량이 또 이루어져야 되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고요. 그 전체적으로 47.2m에 최대 직경은 약 3.5m, 1단부가 3.5m 되고요. 2단, 3단 같은 경우는 직경이 2.6m 정도 됩니다. 그래서 3m, 2m 뭐 그렇게 크게 생각 안 드실 수도 있는데, 실제로 가서 보면 굉장히 좀 큰 사이즈이고요. 그 누리호는 3단으로 구성이 됩니다. 나로호는 2단으로 구성이 되었던 것에 비해서. 그래서 1단 쪽은 저희가 이제 개발한 75톤 액체 엔진 4기를 이용을 해서 비행을 하고, 2단 같은 경우는 75톤 엔진 1기, 그 다음에 3단 같은 경우는 이제 7톤 엔진 1기를 이용해서 이제 비행을 하도록 이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조금 옛날 기억 되새겨 드리면은, 나로호 같은 경우는 저희가 이제 한러, 러시아하고 공동 개발로 진행을 해서 2009년, 2010년 두 차례 발사했는데 아쉽게 두 차례 다 실패를 했었고요. 최종적으로 2013년에 3차 발사를 했는데 그때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성공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그때 2010년부터 이제 한국형 발사체 개발은 시작이 돼서 쭉 진행을 해왔고, 시험 발사체를 저희가 18년 11월에 발사를 했었고, 한국형 발사체는 현재 마지막 비행 시험들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이제 한국형 발사체 구성이고요. 발사체 대부분 비슷한 구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맨 아래쪽에는 엔진이 들어가고, 그 위에 이제 연료 탱크, 그 위에 산화제 탱크, 그 다음에 이제 위에 단하고 연결하기 위한, 뭐 저희는 전방 동체라고 하는데 그런 식으로 구성이 되고요. 발사체에 따라서 산화제 탱크가 밑에 있는 경우도 있고 위에 있는 경우도 있는데, 하여튼 대부분 다 이렇게 밑에 엔진이 있고 탱크가 있고 연결 구조가 있고 이렇게 됩니다. 2단도 마찬가지로 비슷한 구성이고요.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1단은 75톤 액체 엔진 4개가 들어가고, 2단은 1개, 그 다음에 3단은 7톤이 들어가는 부분이 틀리다고 할 수 있고, 3단에는 제일 위에 이제 저희가 그 궤도 투입하기 위한 위성을 탑재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대기중을 비행하는 동안 그 위성을 보호하기 위해서 페어링이라고 하는 덮개를 이제 저희가 씌워서 위성을 보호하면서 날아가게 되고, 나중에 이런 것들이 전부 다 분리돼서 이제 지상으로 떨어지게 되고요. 최종적으로는 이 3단하고 위성만 붙어서 마지막까지 이제 비행을 하게 되고요. 이렇게 뭐 간단하게 엔진 탱크 뭐 이렇게 말씀을 드렸지만은, 사실은 이 발사체는 여러 가지 구성품들이 들어갑니다. 그 엔진하고 구조체뿐 아니라 그 전자 장비도 들어가야 되고, 그다음에 또는 그 추진 기관이라 그래서 저희가 이제 엔진에 연료를 공급하기 위한 여러 가지 공급 시스템이 필요한데, 그런 것들도 이제 들어가게 되고요. 현재 한국형 발사체는 대부분이 이제 다 국내 기업이 참여해서 저희하고 같이 누리호 개발을 진행을 해 왔고요. 7톤하고 75톤 액체 엔진 같은 경우는 부분품은 그 비츠로 넥스텍이라는 데에서 이제 연소기 같은 걸 만들어 주시고,
한화 에어로스페이스에서 터보펌프, 그 다음에 기타, 밸브나 이런 거 제작을 하시는 기업들 같이 하시고요. 엔진을 총조립하는 기업은 한화 에어로스페이스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창원에 있는 한화 공장에서 엔진이 조립이 돼서 나로주 센터로 이렇게 납품이 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그 엔진 쪽으로 그 추진제를 공급하기 위한 추진 기관 시스템 같은 경우는 역시 한화 에어로스페이스에서 많은 부분을 담당하고 계시고, 구조체 같은 경우는 1단 탱크는 한국우주산업 카이라고 알고 계시죠. 그 다음에 2, 3단 추진제 탱크는 두원중공업, 그 다음에 기타 동체류도 여러 업체들이 그 해주고 계시고요. 이런 것 부분품들을 다 모아서 총조립은 현재 한국항공우주산업이 맡아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나로우주센터에서 발사체를 최종적으로 조립을 하고 있는 분들은 이제 한국항공우주산업이 저희하고 같이 진행을 하고 계시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 외에도 이제 전자장비들이 많이 들어가는데 이제 그 제어장치 같은 경우는 한화 에어로스페이스하고 스페이스 솔루션이 담당하고 계시고, 그 다음에 뭐 발사대 같은 경우는 현대중공업하고 그 다음에 여러 협력 업체들이 나로우 때부터 같이 해서 맡아서 진행을 해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그 일들이 이제 국내 업체에서 담당해서 진행을 저희랑 같이 해주고 계시고, 완전히 국산 발사체라는 말씀을 이제 많이 해주시는데, 이제 이게 현실적으로 보면은 100% 메이드 인 코리아 발사체는 절대로 있을 수가 없습니다. 저희도 이제 뭐 여러 가지 상황상 몇 가지 그냥 외국에서 수입하는 게 간단하거나 싸거나 빠르거나 할 경우에는 수입을 하는 것도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이제 어쩔 수 없이 또 외국에서 수입을 해야 되는 뭐 전자 소자나 이런 게 또 있을 수 있기 때문에 100% 메이드 인 코리아는 아니지만은 저희가 금액적으로 계산을 해봤을 때 한 저희가 총 그 쓰는 예산의 90%는 국내 기업에 다 저희가 집행을 하고 있고요. 그것들이 이제 국내 기업들이 기술력을 올리고 또 이 발사체 개발에 참여하는 원동력이 되고 있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2010년에 이제 한국형 발사체가 이제 그 사업이 시작이 돼서 제일 먼저 했던 것이 이제 시험 설비 구축에 들어갔습니다. 2011년부터 설계는 그 전에부터 이제 진행을 하다가 실제 구축은 이제 2011년부터 시작을 했는데, 우리나라에 이전에는 액체 추진기관을 시험할 수 있는 설비가 이제 없었습니다. 저희가 KSR3 하면서, 연소기를 시험할 수 있는 설비는 대전 항우연 내에 이제 확보를 했지만은, 나로우 사업을 하면서 저희가 75톤이 아니고 30톤 엔진을 이제 선행으로 개발을 하고 있었는데, 그 엔진을 시험할 그 설비가 국내에 없었고요. 국내에 이제 그 나로우 사업에서는 그거 설비를 구축할 그 방법도 없었고 해서 처음에 이제 해외에 가서 시험을 좀 진행을 했었습니다. 러시아에 가서 시험을 진행을 하고 어느 정도 진도가 나가다가, 근데 이제 어느 날 러시아 쪽에서 더 이상은 당신네들 그 시험을 해줄 수가 없다. 돈을 더 내던가 아니면 뭐 들고 가라. 이런 식으로 됐고, 그 다음에 이제 알아보니까 다른 나라들도 마찬가지였어요. 미국이나 뭐 일본이나 이런 데, 유럽이나 이런 데를 알아봤는데 다 자기네 스케줄이 바쁘고 또는 돈을 뭐 한 10배는 줘야 된다. 뭐 이런 식이었고, 그래서 이게 설비가 없으니까 뭐 개발을 진행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을 저희가 이제 겪어봤기 때문에 한국형 발사체에서 사업에서는 반드시 이제 우리가 필요한 설비를 다 구축을 해야 되겠다 해서 설비 구축부터 이제 시작을 했고요. 그리고 이제 설비가 구축이 하나씩 되면서 이제 제일 먼저 했던 게 이제 7톤 엔진이 개발이 돼서 2015년에 시험에 착수를 했고, 그 다음에 이제 2016년도에 75톤 엔진이 개발이 돼서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2018년에 시험 발사체를 만들어서 이제 발사를 했었고요. 그러고는 이제 쭉 진행을 해서 21년에는 그 1단에 대한 작년 초죠. 종합연소 시험 성공하고, 작년 7월에 발사대 인증하고, 그 다음에 이제, 1차 발사를 10월 달에 이제 진행을 했었고요. 잠깐 영상을 보시죠. 많이 보셨겠지만은.
저희는 이제 발사 운영을 하다 보면은 사실 발사체가 이륙하고 날아가고 하는 모습을 한 번도 제대로 본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늘 끝난 다음에 이제 뉴스에 나왔던 영상을 다시 보기를 하면서 보면서 아 이렇게 날아갔구나라고 하는데요. 저희가 이제 발사 끝나고 나중에 보면서도 아 이게 그래도 나름 멋있게 잘 갔다라는 생각을 할 정도로 첫 번째 발사는 뭐 생각 외로 잘 진행이 됐었다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예, 이거 그 개발의 이제 중요한 부분들을 몇 가지를 좀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데요.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시험 설비 구축이 이제 제일 먼저 진행이 됐고 제일 중요하다고 봤고 거기에 따라서 이제 나루 우주센터의 각종 시험 설비들이 이제 구축이 됐습니다. 그 터보 펌프, 그 다음에 연소기 시험 설비가 들어왔고, 그 다음에 엔진 시험들, 시험을 위한 설비들, 3단 엔진, 그 다음에 1단 엔진, 2단 엔진 시험을 위한 설비들이 차례로 구축이 됐고요. 추진기관 시스템 시험 설비라고 하는 거는 이제 저희가 엔진 개발이 어느 정도 진행이 되고 나면 1, 2, 3단들을 각 단을 만들어가지고 단별로 시험을 진행을 하는데 그 단별 시험을 진행하기 위한 설비가 이제 추진기관 시스템 시험 설비가 되겠습니다. 가장 규모가 크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항우연 내에는 이제 터보 펌프 관련된 시험 설비를 구축하고 아까 말씀드렸던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창원 공장에는 엔진을 조립하고 기능 확인하는 시험 설비를 이제 구축을 했고요. 이 시험 설비들 구축이 이제 굉장히 필요했고 중요했고 이 설비들은 앞으로도 우리가 어떤 다른 거를 개발하고 성능을 개선하고 또는 그 다른 기업들이 이제 그 개발하셔서 또 시험이 필요하고 하면 사용하실 수 있을 정도로 이제 준비가 됐고 전체 사업 예산이 아까 약 2조 원 가까이 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설비들 구축에 약 4분의 1 정도의 예산이 투입이 됐습니다. 그래서 5천억이 조금 안 되는 예산이 설비 구축에 우선적으로 이제 투입이 됐고요. 하여튼 이 설비들 이용해서 저희가 이제 개발을 진행하고 앞으로도 굉장히 많이 활용을 하게 될 것이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이런 설비들을 이용해서 이제 우리나라 이제 액체 엔진 개발을 쭉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2015년 7월에 7톤 엔진 시험을 이제 처음 진행을 하면서 시작을 했고 2021년 작년 6월에 75톤 엔진 마지막 시험을 진행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한 6년 정도 걸쳐가지고 75톤 7톤 엔진 개발을 쭉 진행을 했고 찾아보니까는 저희가 그 75톤 엔진은 총 34기를 만들어가지고 시험을 그동안 진행을 했고 7톤 엔진은 한 12개 정도를 만들어서 진행을 했고요. 생각해 보시면은 누리호 하나에 75톤 엔진 5개가 들어가고 7톤 엔진 1개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34개를 만들었다고 하면은 그 중에 상당 부분은 실제로 비행하는 데 쓰이는 엔진이고 개발용으로 사용한 엔진은 그렇게 많지 않다라는 걸 생각하실 수 있고요. 어쨌거나 이제 개발을 쭉 진행하면서 저희가 184회 누적 18,000초 이 정도로 진행을 하고 모든 개발을 마쳤고요. 7톤 엔진 같은 경우는 93회 누적으로 16,000초 이 정도 진행하면서 이제 마쳤습니다. 그 숫자를 합치면은 180회 뭐 다 해봐야 한 300회 정도 안 되는 거지만 이게 시험을 한번 진행을 하려고 하면은 연구원들이 해야 될 일이 굉장히 많습니다. 물론 산업체도 같이 저희랑 같이 하고 계시지만은 그래서 이 시험들을 다 진행하느라고 정말 연구원들이 뭐 거의 매주 나루우주 센터를 왔다 갔다 하면서 이제 진행을 했고요. 이 필요한 시험 숫자를 저희가 이제 처음에 생각을 했었는데 그 시험을 다 하려니 도저히 이제 일정이 안 나와서 이거를 어떻게 할까 하다가 나중에는 연구원들이 이제 그러면 하루에 두 번씩 하자. 두 번을 하려니까 이제 이게 문제가 75톤 엔진 시험을 진행을 하려고 하면은 위험하기 때문에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전부 다 소개를 시킵니다. 그러면은 저희가 그 중간에 옆에서 이제 다른 설비 구축하고 있는 작업자들이나 이런 분들까지 전부 다 작업을 멈춰야 되고 그럴 경우 이제 전체 일정에 또 지장을 주기 때문에 그러면은 이 작업자들이 없거나 쉬는 시간에 이제 시험을 하자.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은 점심 때
그분들이 점심 먹으러 간 사이에 우리는 시험을 급하게 이제 해서 한 차례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보통, 그 현장 작업하시는 분들이 5시 정도면 이제 퇴근을 하십니다. 그러면 5시 이후에 이제 하자. 그래서 하다 보면 이제 또 저녁에 밤에 하고 뭐, 이렇게 하면서 이제, 굉장히 이제 많은 시험들을 진행을 했고, 그, 와중에 이제 뭐, 사실은 뭐, 다 잘 된 것 같지만은 중간중간에 뭐 저희도 뭐 폭발한 적도 있고 사고 난 적도 있고, 다행히 그래도 저희가 나로호 누리호 하면서 그 다친 사람이었고 이런 것들이 참 저희가 자부심을 가지고 있고요. 어쨌든 가장 중요한 거는 안전이기 때문에 사람이 다치지 않도록 제일 첫 번째로 신경을 쓰면서 이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네, 요거는 이제 그 엔진 개발하던 과정에 이제 그런 부분들 좀 보여드리고 있는데요. 요거는 이제 시험 설비를 이제 처음에 구축할 때 모습이고, 요거는 연소기 설비에서 연소 가스가 나가는 굴뚝입니다. 굴뚝 세우는 모습이었고요. 2014년 10월에 이제 저희가 75톤 엔진 연소기가 이제 처음 제작이 돼서 시험 설비에서 나로우주 센터에 있는 시험 설비에서 첫 시험을 이제 진행을 했습니다. 그전에는 대전에 있는 설비에서 시험을 했는데, 대전에 있는 설비는 용량이 커버가 안 되기 때문에 낮은 저압에서 시험을 할 수밖에 없었고, 원래 전격 압력에서 처음으로 이제 이때 시험을 했는데, 네, 이게 폭발한 겁니다, 사실은. 저게 저렇게 불빛이 저기서 나오면 안 되고요. 그, 요거 이제 위에 써 있는 연소 불안정이라는 현상 때문에 이제 폭발을 했었고, 연소 불안정이라는 게 이제 연소를 하다 보면 워낙 고온의 고압이 되고 다량의 그 추진자가 들어가고 하다 보니까는 대형 엔진으로 갈수록 연소가 안정하게 되지 않고, 국부적으로 굉장히 이제 압력이 올라가고 온도가 올라가고 하는 그런 현상들이 흔하게 발생을 합니다. 그런 현상이 생겨서 이렇게 그 폭발에 가까운 그런 일이 있었고요. 이러면 이제 이 연소기는 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이 연소 불안정을 해결할 수 있는 설계를 저희가 찾아야 되고, 거기에 맞는 연소기를 다시 개발을 해야 되고 하는 과정을 진행을 해야 되고요. 이때부터 저희가 이제 그 연소기 설계를 계속해서 바꿔나가면서 바꾸고 제작하고 시험하고 바꾸고 제작하고 시험하고 하는 거를 쭉 진행을 하면서 최종적으로 이제 연소 불안정 해결을 했던 게 2016년 2월에 해결을 했습니다. 그래서 1년 한 4개월 정도 기간 동안 정말 연구원들 뭐 밤새가면서 진행을 했고, 이게 연소기도 제작하는데 시간이 한 그 간단하게 그 헤드만 제작하면 한 2개월 정도 걸리고 풀로 이제 제작을 하면 4개월 정도가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하나를 제작해서 시험하고 결과 보고 다시 설계 변경하고 하면은 전체 일정을 도저히 맞출 수가 없어서 우리가 설계에 반영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것들을 먼저 다 적용을 해서 제작은 쭉 진행을 하고 제작이 돼서 나오는 걸 가지고 계속해서 시험을 하고 그 다음에 결과를 보고 최종적으로 마지막에 괜찮은 설계다라고 하는 걸 모두가 다 적용을 해서 이제 그 할 수밖에 없었고요. 그러므로 해서 그나마 우리가 시간을 좀 줄일 수 있었다 말씀을 드리겠고, 그렇게 해서 이제 연소 불안정 해결을 하고 16년 5월에 이제 저희가 75톤 엔진 첫 번째 시험을 진행을 했습니다. 1.5초. 굉장히 짧은 시간인데, 아, 이게 잘 될까, 잘못될까봐 굉장히 초조하게 그때 했던 기억이 나고요. 지금은 뭐 100초, 200초 이렇게 시험을 하지만은 저 1.5초라는 시간 시험하려고 정말 몇 년을 연구원들이 뛰어다니면서 이렇게 했던 기억이 좀 나고요. 그 다음에 7톤 엔진은 15년 7월에 이제 처음 2초 연소 시험 시작을 해서 쭉 진행을 했고, 2017년 8월에는 이제 저희가 7톤 엔진 같은 경우는 3단에 장착이 되는데, 3단은 그 굉장히 오랜 기간을 비행을 해야 됩니다. 저희가 한 540초 정도 도미날로 비행을 해야 되는데, 그래서 500초 이상의 연소 시험을 뭐 이렇게 낮에도 하고 밤에도 하고 이렇게 진행을 쭉 해서 7톤 엔진 개발을 진행을 했고요. 이 500초가 되면은 굉장히 시간이 깁니다. 그래서 저희끼리 농담 삼아서 뭐 중간에 라면 하나 끓여 먹고 오자 뭐 이런 얘기도 많이 했는데,
7촌 엔진은 크기가 작아서 개발이 좀 쉽지 않았냐라고들 얘기를 또 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사실은 기술적으로 보면 7촌 엔진이 더 어려운 그 과정이었고요. 왜 그러냐면 이제 고공에서 쓰다 보니까 저희가 노즐 확대비라고 하는데, 확대비가 높다 보니까 엔진 냉각이 굉장히 어려워서 저희가 좀 중간에 고생을 많이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7촌, 75촌 엔진 개발을 쭉 진행을 했었고요. 이쪽 영상이 하나 더 있는데 안 되네. 하여튼 엔진 개발은 이제 그렇게 쭉 진행을 했었고요. 혹시 옛날에 이제 저희가 사업 관련해서 기사 난 것들 많이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이제 추진제 탱크 제작도 저희가 처음 해보는데 쭉 굉장히 애를 많이 먹었습니다. 왜 그렇게 뭐 애를 먹었냐. 추진제 탱크가 이제 보시면은 발사체를 보면은 밖에서 보이는 게 대부분이 다 탱크입니다. 탱크고, 이 탱크가 이제 비행 중에 사용할 산화제 연료를 이제 탑재를 하고 날아가야 되는데, 이 탱크들이 연결이 돼서 비행 중에 겪는 모든 하중을 얘가 버텨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튼튼해야 되죠. 하지만 날아가야 되기 때문에 또 가벼워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굉장히 얇게 만들고 대신에 튼튼해야 되고 하는 그런 그 요구 조건이 있고요. 그래서 만들다 보면은 이제 어떤 부분은 얇은 부분은 한 2mm 정도밖에 안 됩니다. 두께가 그 정도 되고, 두꺼운 부분은 한 6mm, 7mm 정도 되는 그 정도로 이제 해서 했고, 이거를 제작하는 공정을 수립하는데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렸고, 만들다가 실패하고 만들다가 실패하고 이런 부분들이 좀 결국은 이제 시행착오를 하면서 저희가 이제 되는 공정을 만들어가고 개발을 진행을 하는 부분인데, 해본 적이 없으니까는 시간이 많이 걸릴 수밖에 없고, 이런 것들이 좀 있었고요. 지금은 대부분 다 잘 마무리돼서 저희가 제작을 다 하고 있고요. 이게 지금 1단 탱크 안에 내부에 보시는 모습이고, 이렇게 그 얇은 판을 말아서 안에는 다 파내고, 그 다음에 이것들을 이제 용접을 해 나갑니다. 근데 이 얇은 알루미늄을 용접하면 용접대 열 때문에 변형이 생기고 하는 것들이 좀 어려운 부분이었고요. 지금 보시는 거는 아래 위쪽에 이제 돈 부분을 그 스피닝이라고 해서 돌려가면서 이제 가공을 해내는 부분인데, 저런 공정을 잡는 것도 좀 시간이 많이 걸렸었고요. 그 용접은 기계를 통해서 균일하게 하기 위해서 기계를 통해서 하게 되는데, 또 사람이 옆에 붙어서 그 과정을 계속 모니터링을 해줘야 됩니다. 이렇게. 그래서 이런 부분들, 저희가 이제 궁극적으로 과정을 거쳐서 개발을 다 진행을 했고요. 지금 보시는 것들은 이제 1단하고 2단 탱크들인데, 뒤에 잠깐 보시겠지만, 3단 탱크 같은 경우는 이거하고 틀리게 또 다른 또 어려움이 좀 있었습니다. 3단 탱크는, 요거는 지금 수압시험에서 어디까지 파괴되는지를 이제 보는 거였고요. 3단 탱크는 거의 구형으로 만들어졌습니다. 실린더 부가 없이. 그리고 3단은 저희가 위성하고 같이 비행을 해야 되기 때문에 무게 조건이 훨씬 더 까다롭습니다. 그래서 3단은 무게 조건을 맞추느라고 굉장히 고생들을 많이 했고요. 나중에는 급기야, 작업자들이 손으로 이제 사상, 그러니까 빼빠로 이렇게 문질러 가면서 무게를 맞추기 위해서 그렇게까지 하면서 이제 저희가 개발을 진행을 했었습니다. 그 추진기관 시스템 개발이라는 부분은 이제 엔진이 있고 뭐 구조체가 있고 다른 그런 구성품들이 있지만은, 이 추진기관 시스템은 발사체 내에 존재하는 그 추진제, 산화제, 연료 이런 것들을 엔진 쪽으로 안정하게 공급하는 그런 부분을 저희가 이제 추진기관 시스템이라고 하고 있고요. 기본적으로 보시면은 이 기체 하나가 이제 완성이 됐다라고 보시면 되고, 지금 보시는 거는 2단부에 대한 겁니다. 2단에 그 필요한 모든 것들을 이제 다 집어넣고 실제로 연료와 산화제를 채우고 엔진도 있고, 이것을 지상에서 이제 연소 시험을 하면서 문제가 없는지 확인하는 그런 시험이 되겠고요. 저희가 이제 2018년에 시험 발사체 하면서 이런 과정들을 이제 처음 해봤고, 그전에는 좀 해본 적이 없었고요. 이런 것들 과정들 다 셋업을 하고 시험까지 잘 진행을 해서 18년 그 10월에 저희가 이제 시험 발사체 발사를 잘 진행을 할 수 있었고요. 요게 이제 2단에 해당되는 부분이고, 네, 지금 보시는 거는 1단에 대해서 이제 동일한 시험을 진행했던 부분입니다.
저희가 이제 2단을 먼저 하고 3단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1단 시험까지 쭉 진행을 했고, 작년 3월에 1단에 대한 그 종합연수시험을 마지막으로 진행을 하고 저희가 개발시험을 이제 마무리를 했습니다. 그때까지 각 단에 걸쳐서 시험을 쭉 진행을 했고요. 1단 같은 경우는 이제 추력 300톤급의 이제 저희가 시험하는 것 중에 가장 규모가 큰 시험이고 가장 위험한 시험이기도 했고, 그러다 보니까 뭐 굉장히 고심하면서 이렇게 진행을 했고요. 혹시 아실 좀 이렇게 인지가 되셨는지 모르겠지만 엔진이 4개가 있는데 1단에 4개를 동시에 점화할 때 이제 충격이 너무 크게 작용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엔진을 2개 시차를 두고 이제 점화를, 다음에 발사할 때 한번 유심히 보시면은 200ms 차이로 2개씩 이제 저희가 점화를 하고 있는데요. 뭐 그런 부분도 한번 보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발사체를 개발하는데 기본적으로 이제 뭐 기체나 뭐 이런 걸 몇 개를 만들어서 도대체 어떤 시험을 해야 되느냐, 이게 뭐 전혀 정립이 된 바도 없고 교과서에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저희 나름대로 기체를 엔지니어링 모델을 만들고 퀄리피케이션 모델을 만들고 그 다음에 비행용 기체를 만드는 식으로 하자라고 이렇게 셋업을 해서 이제 쭉 진행을 했고요. 처음에 만드는 저희 기체 같은 경우는 대부분 이제 총조립 공정을 이제 확립하기 위해서 하는 부분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비연소 시험, 수류 시험이라고 하는 그런 시험을 통해서 아까 보신 추진기관이 제대로 동작하는지를 확인하는 그런 식으로 이제 많이 진행을 했고, 인증 모델은 비행 모델하고 동일한 그 구성품으로 이제 조립을 해서 연소 시험까지 진행하는 모델이 되고요. 이 인증 모델을 통해서 지상에서 우리가 시험을 통해서 모든 게 검증이 되면 그 다음에 이제 저희가 비행 시험으로 이제 넘어가게 되겠습니다. 현재 그 저희가 1단, 2단, 3단을 조립을 하는데 1단 같은 경우는 약 9.5개월이 필요하고요. 2단은 한 6개월, 3단은 한 5.5개월 정도 됩니다. 그래서 모든 구성품이 들어오면은 한 10개월은 걸려야지 지금 발사체가 조립이 될 수 있다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것도 처음 해볼 때는 1단 같은 경우는 엔진이 4개가 들어가다 보니까 제일 복잡한 부분인데, 처음에 이제 저희가 공정을 만들어서 순서대로 진행을 했는데 도저히 중간에 뭐 손이 안 들어가고 조립을 더 이상 진행할 수가 없어서 다시 해체를 해가지고 공정을 바꿔서 다시 조립을 진행하는 그런 과정까지 했었고요. 그때 그러면서 이제 또 그 전체적으로 일정이 좀 지연되기도 했고 한 그런 과정을 거쳤었습니다. 요거는 이제 시험 발사체, 저희가 2018년에 발사했던 건데요.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75톤 엔진 1기를 이용을 해서 비행을 할 수 있는지를 이제 보자는 게 주 목적이었고, 저희도 이제 뭐 75톤 엔진을 이용해서 비행을 처음 해보는 거니까, 이게 사실은 뭐 3단 로켓에 하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그래서 지상에서 이륙해서, 다만 얘는 1단형이기 때문에 그 단불리나 이런 게 없이 날아가서 그냥 떨어지는 식으로 이제 진행이 되고요. 저희도 이제 처음 해봤는데 예상외로 그 엔진 성능도 양호했고 저희가 생각했던 것보다 성능도 더 높게 나왔었고 해서 이런 식으로 하면은 3단형 발사체 개발이 될 수 있겠다라는 자신감을 얻게 됐던 뭐 그런 과정이었고요. 그다음에 이제 발사체를 발사하려면 이제 발사대가 필요한데 발사체마다 발사대가 별도로 있어야 됩니다. 이게 크기가 틀리기 때문에. 그래서 이 뒤쪽에 보시면 1발사대라고 있는데 이게 이제 옛날에 나로호 때 썼던 발사대고, 요 발사대는 저희가 고쳐서 시험 발사체 발사할 때 사용을 했고요. 이 발사대로는 그 누리호 발사를 할 수가 없어서 저희가 별도로 2발사대를 이렇게 구축을 했습니다. 그래서 누리호는 2발사대에서 이제 계속 발사를 하게 되고요. 전체적으로 발사대는 2016년부터 공사를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은 위에 뭐 아무것도 없는 것 같이 이렇게 보이지만 사실은 이 지하에 모든 시설물들이 들어가 있고요. 이 시설물들을 이제 구축하는데 이제 시간이 많이 걸리게 됩니다. 요거는 이제 그 시험 발사체 발사되고요. 이렇게 보시면은 처음에 땅 파기부터 시작을 해서 이게 지하 3층의 규모입니다. 그래서 지하 그 3층짜리 건물이 저 안에 들어가 있다고 보시면 되고, 그 건물 안에는 또 모든 설비들이 다 들어가야 되고,
추진제 탱크, 그 산화제 탱크, 연료 탱크까지 저 지하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구축에 좀 시간이 많이 걸릴 수밖에 없고, 전체적으로 구축을 하고 난 다음에는 저희가 또, 기체를 이용해서 시험들도 진행을 다 했고요. 여기 보시는 거는 지금 이륙하는 과정에서 발사대와 발사체가 연결된 부분에서 이것들이 순서대로 분리가 되는 모습을 보여드리고 있고요. 이 분리가 제때 안 되면은 대형 사고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발사체가 넘어지기도 하고 그런 부분들 저희가 계획하고 준비했던 것들이 잘 됐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1차 발사 지난 작년에 진행됐던 부분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앞서 이 사업의 목표가 1.5톤급 실용위성을 발사하는 것이기 때문에 1.5톤에 해당하는 무게를 저희가 이제 어쨌거나 실어서 궤도에 올려야 되고요. 그래서 처음 1차 발사에는 저희가 1.5톤에 해당하는 위성 모사체, 그 목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위성 목업을 준비를 해서 발사를 했고, 보통 발사체를 첫 번째 개발을 하면은 뭐 검증이 되지 않았으니까 그 진짜 위성은 잘 싣지 않습니다. 그래서 위성 모사체를 실어서 첫 번째는 발사를 했고, 나로 우주센터에서 발사를 하는데 그 저희가 비행 궤적을 보면은 오키나와 상공을 지나가서 이렇게 필리핀 남쪽을 지나서 호주 서쪽으로 이렇게 비행을 쭉 하게 되어 있고요. 우리가 발사체가 이제 비행하는 동안 지상에서 추적을 계속해야 되는데, 국내에는 추적 설비가 나로우주센터하고 제주도에 추적소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위성 분리가 일어나는 이 지점은 제주도에서 확인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별도의 지상국을 팔라우라는 곳에 지금 구축을 했고요. 나로우 사업을 할 때는 저희가 해경배를 빌려가지고 거기에 텔레메트리 수신기를 달아서 필리핀까지 이제 가서 수신을 하고 다시 돌아오고 했는데, 이게 너무 힘들고, 해경도 이제 우리 나라를 지켜야 되는데 이게 자꾸 외국으로 나가서 이렇게 하면은 자기네도 문제가 있다고 해서 팔라우에 이제 그 지상국을 설치를 했고, 그래서 지금은 나로 우주센터 제주도 팔라우에서 이제 추적을 하게 됩니다. 2차 발사를 이제 6월 달에 저희가 진행을 할 예정인데요. 2차 발사도 마찬가지로 1.5톤을 싣는데, 2차 발사는 저희가 실제 위성을 탑재를 하게 됩니다. 성능 검증 위성이라고 해서 실제로 동작하는 위성을 탑재를 해서 이번에는 위성이 이제 궤도에 들어가서 잘 동작을 하는지까지를 보는 게 이제 목적이 되겠고요. 네, 발사는 보통 저희가 이제 한 사흘 정도 해서 이제 쭉 진행을 하는데, 첫째 날은 이제 저희가 조립동에서 모든 준비를 마치고 발사대도 준비를 마치고 리허설을 진행을 하고요. 그 다음날 발사 전날 이제 조립동에서 발사대로 이송을 하고, 발사대에 가서 발사체를 세우고 발사대와 연결하는 작업을 진행을 합니다. 이 작업이 저희가 이제 엄블리칼이라고 해서 발사대하고 발사체를 연결하는 각종 배관, 전기선 이런 것들을 연결하는 작업을 보통 그 전날 한 그 7시, 8시 정도까지 진행을 하고요. 발사 당일은 이제 기상 상황을 점검해서 이제 쭉 진행을 하고, 별 문제가 없으면은 추진제를 그 연료 산화제 가스류 이런 것들을 충전을 하는데 총 한 2시간 정도 걸립니다. 그래서 충전을 하고, 그 다음에 저희가 그때까지는 이제 사람이 수동으로 이제 다 진행을 하다가 마지막 10분 전부터는 이제 발사 자동 운영이라고 해서 사람이 하지 않고 뭐 컴퓨터가 진행을 하는 거죠. 10분 동안 컴퓨터가 명령을 내려보내고 되는지 확인하고 센서값 확인해서 문제가 있으면 자동으로 중지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때부터는 저희가 손을 놓고 이제 쳐다보고 있게 되고요. 지난번엔 원래 4시에 발사를 하려다가 저희가 이제 오전에 점검을 하다 보니까 이제 그 발사대 쪽에 공급 밸브가 좀 우동작하는 게 있어서 그 문제를 해결을 하느라고 좀 정신이 좀 없었었고요. 그거를 해결을 하고 나니까 이제 시간이 도저히 4시에 맞출 수가 없어가지고 중간에 발사 시각을 5시로 바꿔서 이제 진행을 했었고, 다른 특별한 문제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발사체가 이제 이륙을 하고 1단 비행을 쭉 하다가 1단이 분리가 되고 2단이 점화가 되고
그다음에 페어링을 분리를 위성 덮개인 페어링을 분리를 하고 그다음에 그 가다가 2단이 이제 분리돼서 나오고 3단이 점화가 되고 마지막에 가서 이제 위성 모사체를 분리하게 되고요. 지난 발사에서 저희가 이륙부터 3단이 분리돼서 나가는 과정까지 다 잘 진행이 됐고요. 그다음에 3단이 비행하는 과정이 조금 짧게 끝났습니다. 그래서 그러면서 이제 저희가 필요로 한 속도를 얻지를 못해서 위성이 700km 고도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궤도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그 7.5km 초속 7.5km의 속도가 필요했는데 최종적으로 6.5km밖에 얻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면은 이제 궤도를 돌지 못하고 이제 지상으로 다시 떨어지게 되죠. 그래서 그렇게 됐고요. 다만 우리가 이제 처음 이륙부터 해서 위성 분리까지 가는 전 과정은 순차적으로 다 진행이 됐고 우리가 3단이 연소 종료되고 난 이후에 170초 뒤에 위성을 분리하도록 프로그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과정까지 다 잘 진행이 돼서 전반적으로 그 첫 번째 발사에서는 굉장히 그 스무스하게 진행이 됐다라고 저희가 보고 있고요. 이 영상은 아마 보셨을 텐데 발사체에 탑재되어 있는 카메라들에서 이제 계측이 된 영상들입니다. 이거는 1단이 비행하는 부분이고 지금 이제 1단이 이제 분리가 돼서 나가는 게 보이겠죠. 네, 여기 1단이 떨어져 나가고 2단이 점화가 되고 하는 게 있고 요 중간에 조그만하게 이제 불꽃이 나는 거는 우리가 단분리할 때 필요한 그 추력을 얻기 위해서 조그마한 고체 모터를 달아서 동작을 시킵니다. 그 영상, 그게 이제 동작하는 모습이고요. 지금 페어링이 분리돼서 떨어져 나가는 모습이고, 2단은 제대로 이제 정상적으로 잘 연소를 하고 진행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2단 연소가 끝나고, 2단이 분리가 되고, 이제 연소가 끝나고, 2단이 떨어져 나가고 이제 3단이 점화가 되는 지금 요 과정까지는 굉장히 스무스하게 진행이 됐고요. 3단이 점화돼서 잘 가다가 그 좀 연소 시간이 좀 짧게 종료가 됐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성 분리까지 잘 되는 것을 확인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비행 전반적인 과정에서 저희가 할 수 있는 것들은 다 확인을 많이 했다 보시면 될 것 같고 나로우 때도 그랬지만은, 문제가 생기거나 하면은, 정부에서는 이제, 조사위원회를 구성을 합니다. 국가 예산이 투입된 사업이다 보니까, 민간 위원들을 포함하는 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이제 조사를 진행을 하게 되고요. 이번에도 10월, 말부터 해서, 저희가 조사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12월 말까지 약 두 달 정도에 거쳐서 집중적으로 저희가 조사를 진행을 했고 사실 이 과정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저희가 데이터가 한 2600개 정도의 데이터가 취득하게 되는데 그 데이터가 어떤 상황을 분석을 하는데 굉장히 부족합니다. 우리가 지상에서 시험할 때는 추가적으로 센서를 달고 그다음에 영상이 있고 그다음에 하드웨어가 남아 있기 때문에 원인을 쉽게 파악을 해내는데 비행을 하고 나면은 하드웨어는 어디 딴 데로 가버리고 없고 데이터는 부족하고 영상도 별로 없고 그래서 저희가 이제 연구원들이 앉아가지고 오만 상상을 다 하면서 이제 시나리오를 만들어서 이제 맞춰보는 거죠. 그런 과정을 해서 이제 두 달 만에 원인을 찾았고요. 요거는 이제 그 자료에는 제가 좀 뺐습니다. 뺐고 3단이 이렇게 생겼고 이제 이게 이제 산화제 탱크인데요. 우리가 비행할 때 보니까 3단의 압력이 그 연소를 잘 하다가 나중에 3단의 연소 압력이 떨어져서 추력이 떨어진 거가 이제 결국에는 원인으로 이제 비행이 조기에 종료가 됐었고 이 연소압이 떨어진 원인을 찾아보니까 산화제 탱크에서 공급되는 산화제 압력이 떨어진 게 이제 확인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산화제가 그러면 적정한 압력을 유지를 해야 되는데 왜 이게 이제 압력이 유지가 안 됐냐. 이걸 가지고 이제 두 달 동안 굉장히 고민을 했고, 스터디를 했던 것이고, 궁극적으로는, 3단 산화제 탱크의 상부에, 손상이 생겨서
산화제가 밖으로 센 걸로 이제 최종적으로 결론이 났고요. 왜 그러면 손상이 생겼냐를 또 이제 가지고 많이 고민을 하고 이제 했더니, 3단 산화제 탱크 안에는 저희가 이제 고압 헬륨 탱크가 들어있습니다. 이 헬륨 탱크는 이 헬륨이 밖으로 나와서 다시 그 탱크 안으로 공급이 되면서 산화제 탱크하고 연료 탱크의 압력을 적정하게 유지하는데 필요한 헬륨을 그 안에 이제 담고 있는데요. 이 헬륨 탱크를 고정하는 장치가 있는데 이 장치가 우리가 가속도가 높아지면서 부력이 증가해서 그 부력을 이기지 못하고 이 탱크가 빠지면서 이제 이 산화제 탱크 안에서 움직여 다니다가 탱크 상부를 건드리고 이제 상부에 손상이 가서 이제 산화제 탱크가 이제 그 리크가 있었던 것이고요. 이게 이제 뭐 데이터가 부족하고 뭐 영상도 마땅히 없고 굉장히 작은 데이터만을 가지고 이런 거를 구성을 해내는 게 이제 굉장히 어려운 과정이었는데요. 다행히 이번에 잘 됐다고 이제 생각이 되고요. 그래서 이제 1월 달부터 저희가 이제 설계 변경을 하고 이제 보안 작업에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그 헬륨 탱크를 고정하는 장치를 교체, 설계를 변경해서 이제 교체를 했고, 지금 보시는 게 좀 흐릿하지만은 산화제 탱크가 여기인데 요 안에 사람이 들어가서 교체 작업을 하고 있는 모습이고요. 요 중간에 있는 그림들은 저희가 또 분석을 해보니까 산화제 탱크 덮개가 좀 취약한 것으로 나타나서 덮개에 대한 설계 변경하고 시험하고 하는 장면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과정을 거쳐서 다시 조립을 이제 해서 그 지금 현재 1단, 2단, 3단에 대한 모든 조립을 다 마친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제 6월 달에 저희가 이제 2차 발사를 추진하게 되고요. 6월 15일로 현재 예정이 되어 있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국내에서 제작이 된 성능 검증 위성 170kg 정도의 성능 검증 위성을 탑재를 해서 발사할 예정이고, 우리가 1.5톤을 발사하는 걸 목표로 하고 있기 때문에, 요 무게하고, 또 이제 위성 모사체 한 1.3톤 정도의 더미를 같이 싣고 발사를 할 계획이고요. 이 위성에는 그동안 우리나라에서 우주 핵심 개발, 우주 핵심 기술 개발 사업 등으로 국내에서 제작이 된 몇 가지 장치들이 이제 장착이 돼서 우주 공간에서 이제 시험을 할 예정입니다. 자세저용 그 컨트롤 모멘트 자이로라든지, 그 다음에 발열 전지, 또 S밴드 안테나 뭐 이런 것들이 같이 실려서 가게 되고요. 그 다음에 또 특이한 것이 요 그 위성 안에 우리나라 대학에서 제작한 큐브 위성이 4기가 같이 실립니다. 조선대, 서울대, 연세대, 카이스트에서 제작한 위성 4기가 같이 탑재돼서 발사가 되고, 이 위성이 3단에서 분리된 이후에 위성에서 그 큐브 위성들을 분리하는, 그 분리를 해서 궤도 투입하는 그런 식으로 진행이 되게 되어 있고요. 이 2차 발사가 끝나고 나면 이제 저희는 한국형 발사체 사업은 이제 뭐 중요한 일을 다 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현재 정부에서 추진을 하는 거는 이후에는 한국형 발사체 고도화 사업을 진행을 하게 됩니다. 현재 예비 타당성 조사를 통과를 해서 다음 달 5월 달부터 이제 시작을 하게 되고요. 약 2022년부터 27년까지 해서 중요한 거는 이제 누리호를 네 번을 더 발사를 하게 되고요. 네 번을 발사하는 위성은 이미 정해져서 차세대 소형 위성 2호, 그다음에 차세대 중형 위성 3호, 그다음에 우리가 초소형 군집 위성 시스템을 현재 개발을 하고 있는데 군집 위성 11기를 5개, 1개 이렇게 해서 지금 발사하는 것으로 지금 예정이 되어 있고요. 누리호는 이렇게 해서 이제 계속적으로 발사가 진행이 되고요. 그 다음에 지금 현재 그 액체 엔진 같은 경우는 저희가 1단 엔진을 고성능화하기 위한 그 선행 개발을 올해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케로신 기반의 100톤급 다단연소 사이클 엔진 개발을 위한 사업이 시작이 됐고, 그 전에 이제 또 연구소의 그 주요 사업으로 현재 상단용 다단연소 사이클 엔진 개발을 현재 또 진행을 그동안 계속 해왔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누리호 다음의 발사체인 차세대 발사체 개발 사업이 현재 예타 심사에 이제 들어갔고, 한 6개월 정도 예타 심사를 받고 이제 추진을 할지 말지 이제
결과가 나오게 되겠고요. 차세대 발사체는 규모가 저희가 이제 그 달 착륙선을 한 1.5톤 정도를 달로 보낼 수 있는 그 정도를 목표로 해서 현재 그 개념 설계가 되어 있고 개발하는 것으로 현재 예정이 되어 있는데 뭐 예비 타당성 조사를 잘 통과를 해야 이제 진행이 될 것이고요. 그리고 누리호를 이용해서 아포피스 소행성 탐사하는 그런 계획이 같이 예타 신청이 들어갔었는데 뭐 보도 보셨겠지만 요 사업은 그 이번에는 탈락이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 다음번 위해서 또 준비를 하고 계신 것 같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항우연에서 그동안 발사체를 쭉 저희는 이제 하드웨어를 이제 개발을 하는 곳이다 보니까 90년대부터 해서 KSR-123의 광학 로켓으로 쭉 진행을 해와서 나로호, 누리호까지 지금 왔고요. 앞으로도 계속해서 이제 탑재 성능을 증가시키는 발사체 개발이 이제 쭉 예정이 돼 있고 실질적으로 이제 누리호 사업을 통해서 저희가 이제 국내에서 발사체를 개발할 수 있는 기술을 어느 정도 확보를 했다고 이제 말씀을 드릴 수가 있기 때문에 이후로는 우리가 하고 싶은 것들, 원하는 것들을 이제 목표를 정해서 추진을 할 수 있게 됐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에 요거는 영상을 저희가 발사하고 났는데 많은 분들이 좀 관심을 가져주시고 해서 좀 저희도 좀 감동을 많이 받았고요. 이게 아마 그 고흥에 있는 전망대에서 찍은 영상인 것 같습니다. 10년 전부터 되게 기대를 많이 해왔는데 거의 성공해서 지금 되게 기분이 좋고요. 앞으로도 계속 발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최고로 기분이 좋습니다. 대한민국 과학이 한층 더 발전되고 세계적으로 타협되지 않나. 대한민국 이렇게 혼자서 도전하는 기술을 발표하는 게 너무 바람직해요. 니나랑 로켓트가 성공하는 거 보고 정말 정말 멋있다는 생각이 들었고 우리나라 기술이 이렇게 발전할 줄 몰랐는데 실제로 돼서 되게 기뻤어요. 누리호 파이팅! 네, 그 우주개발, 특히 이제 발사체 같은 경우는 굉장히 많은 예산이 들어가고 장기간이 진행이 되는데 이런 사업들은 국민의 관심과 지지가 없으면 진행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많은 국민들이 이렇게 관심을 가지고 격려해 주시는 걸 보고 저희도 굉장히 큰 힘을 얻었고요. 앞으로도 많은 관심을 계속 보여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으로 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오늘 패널로는 다양한 관점과 의견을 위해서 각계의 관계자분들을 모셨습니다. 먼저 그 고정환 본부장님과 함께 소형 발사체 개발 스타트업 페리지 에어로스페이스 신동윤 대표님 모셨습니다. 아, 네, 안녕하십니까. 페리지 에어로스페이스의 신동윤입니다. 네, 그 다음에는 국민에게 누리호부터 나로호 발사 소식을 전해주셨던 한국항공우주연구원 이규수 전 홍보부장님 모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규수입니다. 네, 감사드리고 세 번째는 현재 우주발사체 엔진개발연구원을 꿈꾸는 카이스트 항공우주공학과 박도형 학생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그 카이스트에서 연소불안정 연구를 하고 있는 박도형이라고 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이렇게 바쁘신 중에 자리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 패널 분들께 오늘 고종환 본부장님 발제해 주셨는데요. 그 발제에 대한 소감을 간단하게 부탁드리고 싶은데 혹시 신동윤 대표님부터 가능하실까요? 아, 네. 저는 그 많이 생소하실 수도 있는데 이렇게 보셨던 그 누리호보다 훨씬 작은 이제 초소형 발사체를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네, 사실 제가 누리호는 아니지만 옛날에 2013년에 그 나로호 보려고 이제 내려가서 보고 저도 그거 보고 이제 감화돼서 어떻게 보면 로켓 개발을 시작을 하게 됐거든요. 그래서 마지막에 이제 학생들이 보고 뭐 꿈을 키워가고 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는 그 장면이 너무 저도 감동적이었고 사실 그게 어떻게 보면 우리가 많은 예산과 노력을 투입을 해서 그런 극한 기술들을 계속 개발하고 조금 더 도전하고 하는 것들의 어떤 본질이 아니지 않나 그런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네, 감사드립니다. 미래 세대의 꿈이 곧 과학기술의 발전이다. 네, 두 번째는 저희 이규수 전 홍보부장님께서 간단하게. 네. 이게 역사적으로 그 아폴로 프로젝트를
TV 생중계를 한 게 처음인데요. 저도 한국연예에 와서 나로 때부터 이제 TV 생중계를 통해서 국민들한테 전파를 하자라고 했을 때 좀 장벽이 있었어요. 근데 나사도 똑같더라고요. 과연 이걸 왜 보여줘야 돼? 약간 군에서 개발하는 미사일과 같은 이런 분위기 때문에 굉장히 반대가 심했대요. 실제 이게 실패하면은 이건 나사의 굴욕이다. 이제 이런 이제 그런 평가를 하시는 분도 있었는데, 굉장한 그 어려움 속에서도, 그 과정 하나를 많이 보여줬기 때문에, 미국에 오늘 이런 자부심도 생기지 않았나 싶고요. 아까 본부장님도 말씀하셨듯이, 아마 본부장님이나 이런 엔지니어들 일선에 계신 분들은 이번 발사가 마지막이겠지라는 굉장한 스트레스를 안고 있었을 거라고 저는 봅니다. 근데, 이제 누리호 사업이 이제 거의 끝나가긴 하지만, 저는 이제 시작일 뿐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이제 길을 텄기 때문에 앞으로 국민들도 그런 누리호 발사 과정에서 많은 자부심을 느끼고 긍지를 가질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됐을 거라고 저는 믿고 싶습니다. 네, 홍보부장님 다운 그런 예, 소감이셨던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우리 박도용 학생 소감은 어떠셨는지 궁금합니다. 저는 어릴 때부터 되게 큰 기계와 그 강한 에너지에 관심을 갖고 있었는데 그런 것의 대표격인 게 바로 로켓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어릴 때 봤던 잡지에서는 이제 말씀하셨던 미국의 나사나 뭐 작사나 이런 다른 그런 외국의 것들을 소개를 했었는데 이제 그 발사체가 우리나라 기술로 만들어지고 있다는데 되게 자부심을 갖고 있고요. 공부를 열심히 해가지고 나중에 기여하고 싶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오늘 소통 포럼 되게 강의 되게 만족스럽게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공부 열심히 해주세요. 네, 저희 본격적으로 토론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첫 번째 토론 주제입니다. 발사체 개발 같은 거대 과학 분야에서는 산학연 간 융합과 협력이 반드시 필요할 것으로 생각되는데요. 누리호 발사 과정에서 각 주체별로 어떤 기여를 했고 또 개발 참여를 통해 어떤 선순환 효과가 있었는지 궁금합니다. 이 내용은 저희 먼저 항우연의 고정환 본부장님께 마이크를 먼저 드리겠습니다. 네, 앞서 제가 발표하면서 이제 누리호에 참여하신 기업들이 되게 많다. 그 국내 기업들이 대부분 했다는 말씀을 드렸고요. 산학연 이렇게 보시면은 이제 아무래도 항우연 혼자서 이게 다 할 수가 없습니다. 저희는 이제 생산을 할 수가 없고 제작을 할 수가 없는 기관이고 저희가 할 수 있는 거는 이제 전체적인 그림을 그리고 그다음에 이제 초기 설계를 진행을 하고 그다음에 실제 제작을 들어가게 되면은 기업이 이제 또 이걸 제작해 주셔야 되거든요. 그런 역할은 이제 기업이 하시고 기업이 제작하시면 그걸 가지고 이제 우리가 제대로 되는 건지를 이제 또 테스트해야 되는 그런 일들을 또 같이 진행을 해야 되고 그다음에 학교 같은 경우는 이제 기본적으로 학교는 인력을 이제 이쪽 분야에 공급을 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적당한 교육을 받고 인력들이 이렇게 산업계나 연구계로 들어오게 이렇게 해 주시는 역할이 있고 또한 학계에서는 그와 함께 이제 기초적인 연구를 또 항우연이나 기업이 하기 힘든 그런 부분들을 이제 진행을 맡아서 진행을 계속 해 왔고요. 저희가 이제 하다 보면은 옛날에 그 KSR3 때 이제 그것도 이제 액체 로켓이었는데 그때는 이제 사실은 저희가 정말 기업들 찾아다니면서 부탁을 드려가지고 이제 좀 같이 일을 좀 해주시라, 이거 좀 만들어주시라. 기업들은 그때는 이제 굉장히 귀찮아 하셨어요. 이거 해봐야 뭐하냐. 몇 개 만들지도 않을 거고, 그 다음에 하다가 잘못되면은 괜히 우리 오명만 남고 하는 뭐 그런 식으로 좀 부정적이셨는데, 나로호 누리호를 거치면서 기업들, 같이 하시는 기업들도 굉장히 자부심이 이제 생기신 것 같고, 그 다음에 뭘 좀 더 해보고자 하는 의지들이 또 많이 생긴 것 같아서 그런 면에서 굉장히 많이 좋아졌다 이렇게 말씀을 우선 제가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혹시 산업계의 역할은 어땠는지 저희 신동인 대표님께 마이크 넘겨드리겠습니다. 우선은 저는 뭐 사실 누리호 개발에 직접적으로 산업으로서 기여했다고 보기는 좀 그럴 것 같은 게 이제 어떻게 보면 사업이 이제 막 진행되고 있을 때 제가 창업을 해서 일을 시작을 했기 때문에 근데 그런 관점에서 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사실 뭐 미국에서는 뭐 스페이스X도 많이 나오고 뭐 스페이스X뿐만이 아니라 이제 뭐 굉장히 많은 우주기업들이 우주발사체를 개발을 하고 있는데요. 사실 이제 그렇게 주목을 받는 우주기업들이 독자 기술들로 다 발사체를 개발을 한 게 아니라 나사에서 과거에 이제 축적해 놓은 그런 기술 기반을 가지고
그걸 이제 어떤 경제적인 측면에서 접근을 해서 선택과 집중을 해서 발사체 비용 절감을 이룬 사례라고 좀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에서는 뭐 누리호 사업도 하고 그다음에 이제 후속 발사체 사업들을 할 텐데 그때 이제 투입한 그런 많은 예산들이 사실은 이 발사체 사업 하나에만 그냥 들어간다고 보기보다는 어떻게 보면 아까 말씀하셨던 그 산업계에서 그런 부품들을 정밀 가공을 해서 제작을 하고 그걸 품질 요구 조건에 맞게 납품할 수 있는 그런 능력들을 보유하게 된다고 볼 수가 있고 그다음에 이런 우주 분야의 안정적인 인력 수급이 가능해진 그런 토양에서 이제 그런 도전적인 스타트업들도 나오는 거기 때문에 사실 어떻게 보면은 이렇게 국가에서 선도적으로 우주 발사체 사업들을 진행을 하고 그렇게 하면은 그 이후에 이제 어떤 도전적으로 좀 저렴하고 재사용 가능한 발사체도 만들고 하는 그런 기업들도 나올 수 있는 그런 뭐 그런 토양을 마련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큰 의미가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말씀을 듣고 보니 연구계와 그리고 산업계와 학계와 그리고 정부까지 힘을 합쳐야지 저희들이 가능한 그런 이야기들인 것 같습니다. 세 번째 저희 이규수 부장님, 부장님께서는 좀 협업 스토리라든지 이런 것들을 굉장히 많이 좀 알고 계실 것 같아요. 전체 홍보를 아우르셨기 때문에 혹시 뭐 좋은 어떤 스토리나 이야기가 있었나요? 사실 이게 누리호도 처음 출발할 때 아마 정부에서도 그런 발표를 했던 거로 제가 기억이 나는데 누리호 사업을 통해서 국내 산업체가 많이 참여를 하고 이 우주 산업 생태계 조성에 좀 기반을 한번 마련해보자 이런 이제 발표를 했던 거를 제가 기억이 나는데 실제 그러면 누리호 참여한 산업체 관계자분들이 어떤 인터뷰를 했는지도 한번 결과적으로 한번 찾아봤어요. 찾아봤는데 실제 조립을 했던 업체에 계신 그 관계자는 이런 사업이 지속적으로 이어져야지 산업체가 기술을 축적하는 굉장히 중요한 과정을 겪을 수 있다라고 인터뷰를 해주셨고 제가 좀 기억에 남는 인터뷰 중에 하나는 누리호가 민간 우주 시대를 여는 시작점이다라고 이렇게 평가를 해주신 분이 계세요. 그래서 일단 출발은 정부가 이게 멍석을 깔듯이 장을 마련하고 공공 투자를 해야지 기업들이 참여하고 그 과정을 통해서 우주 산업 기반이 다져질 수 있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게 굉장히 큰 의미를 갖는 게 누리호 같은 이런 거대 사업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앞서도 제가 아폴로 프로젝트를 얘기했는데 아폴로 프로젝트 같은 경우에는 미국에서 한 40만 명의 인력이 참여를 했다 그래요. 국가 기관이나 산학연 대학까지 다 참여를 했는데 이런 것들이 이제 융합의 어떻게 보면 하나의 결정체고 결과론적으로 미국이 지금 우주 개발의 경쟁력뿐만 아니라 세계 리더십을 유지하는데 굉장히 큰 효과를 냈다라고 보고요. 저는 좀 인재 양성 관점에서 보면 아폴로 프로젝트 이후에 미 학생들이 이공계 진출이 높아졌다고 하는 통계가 있더라고요. 그런 면에서도 굉장히 기술적인 경쟁력뿐만 아니라 후학들을 양성하고 진출시키는데도 큰 역할을 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박도영 학생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세요? 지금 학계에서 우수한 인력들이 많이 들어와야 된다고 합니다. 학계에서 우수한 인력이 많이 들어와야 된다는 말씀에 저도 동의를 하고요. 특히 학계에 있는 입장에서 궁금한 게 뭐냐면 궁금하다기보다는 약간 원하는 게 뭐냐면 학계에서는 연구를 위주로 학생들이 움직이고 있고 지식을 습득하는 데 더 많이 초점을 맞추고 있는데 정작 지식의 최전방에 있다는 게 기술의 최전방에 있다는 말은 아니거든요. 실제로 현장에서 무엇을 어떻게 문제를 어떻게 정의하고 발견하고 해결하는지 그런 것들을 좀 학계와 같이 공유할 수 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항상 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의미 있는 말씀 해주셨습니다. 지식뿐만 아니라 그렇죠 스킬도 함께 함양할 수 있는 그런 토양이 조성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네,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최근 우주 개발을 위한 나라 간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발사체 보유국을 넘어 우주 개발국으로 나아가야 할 텐데요. 혹시 각계에서는 이를 위해서 어떤 목표를 갖고 노력하고 계신지 또 시너지를 위해 서로 바라는 부분이 있으신지도 궁금합니다. 먼저 이거는 산업계 패널이신 페이리지 에어로스페이스 신동인 대표님께 마이크를 넘겨드리겠습니다. 네. 저희 회사는 이제 2018년에 창업을 해서요. 누리호보다 거의 제가 볼 때는 100배 정도 작은 발사체를 만들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누리호가 이륙 시 추력이 300톤인데
저희 거는 260 추력이 이제 3톤입니다. 그러니까 엔진이 한 개짜리인데 전체 사이즈가 한 100분의 1로 스케일 다운된 모델로 만들고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런 이제 발사체를 만드는 이유는 크게 두 가지인데 우선 제일 중요한 이유는 이제 민간 기업에서 처음에 발사체 개발을 시작을 할 때는 그 대형 발사체를 위한 그런 대형 인프라를 처음부터 구축을 해놓고 시작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발사체의 그런 기본적인 요건들을 저희가 잘 갖추고 있는지 검증하기 위한 성격의 발사체를 먼저 개발을 하고 그 다음에 또 때맞춰서 이제 그 위에 올라가는 인공위성들도 다 소형화가 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소형 인공위성들을 저희가 만든 발사체로 한번 이렇게 쏴봄으로써 그걸 통해서 이제 저희가 실제로 발사체 발사를 통한 수익도 창출할 수가 있다. 요거를 검증하기 위한 그런 작업들을 좀 진행을 하고 있고요. 이제 발사체를 작게 만드는 데 있어서 좀 챌린지는 뭐냐면 로켓의 그 기본적인 아까 이제 본부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로켓의 구조비를 그 작은 스케일에서도 아주 구조비가 그 좋은 수준으로 유지하기 어렵고요. 그 다음에 작은 로켓 엔진에서는 이제 엔진 효율이나 이런 것들을 대형 로켓의 수준보다 조금 더 높게 해줘야 그 자기 사이즈에 맞는 인공위성들을 올려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은 뭐 로켓에 밸브가 들어가는데 그런 것들이 이제 로켓이 작아진다고 해서 밸브도 로켓 사이즈만큼 다 줄어드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런 것들 생각을 했을 때는 로켓의 어떤 구성 요소들에서는 이제 성능 향상들을 다 기대를 해줘야 되고요. 그래서 저희는 이제 춘제로 스페이스X가 사용하는 것처럼 액체 메탄하고 액체 산소를 사용해서 다단연소 사이클 엔진을 개발을 하고 있고 지금 현재는 이제 연소기랑 거기에 들어간 밸브랑 터보펌프 시험들을 진행을 하고 이제 그 각각 단품별 시험들을 진행을 했기 때문에 이제 올해 말에는 이제 저희가 그 엔진 항우연이랑 똑같습니다. 이제 엔진 시험장이 사실 제일 문제거든요. 그래서 그 나로우즈 센터의 그런 주요 시험동을 건설할 때 참여했던 한양이 엔진하고 같이 협업을 해서 그 이런 다단 메탄 엔진을 시험할 수 있는 설비를 지금 구축을 하고 있고 연말부터는 이제 그 엔진 구성 요소들을 인티그레이션해서 이제 테스트를 진행할 계획입니다. 그런 과정에서 이제 결국에는 제일 중요한 게 이제 어떤 항우연에서 개발한 대형 엔진 그다음에 거기에 녹아 들어간 그런 노하우나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뭐 시중에서 절대로 구할 수 없는 아주 소중한 지식들입니다. 그래서 이런 어떻게 보면 저는 선배 엔지니어들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렇게 연구소에서 아주 귀중한 기술들을 가지고 계신 그런 엔지니어들하고 저희 같이 이제 막 어떻게 보면 푸내기 개발자들이거든요. 이제 그런 사람들이 조금 더 뭐 진중하게 서로 개발한 것들을 이렇게 서로 보여주면서 얘기할 수 있는 그런 장이 좀 많이 마련이 되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좀 들고 그 다음에 이제 연구소에서 사실 어떻게 보면 굉장히 좀 높은 수준의 기술 개발들을 이미 진행을 해온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굉장히 좀 특수한 기술들 뭐 예를 들면은 로켓에 들어가는 연소기를 어떻게 제조를 할 것이냐 이런 것들은 사실 그게 똑똑한 사람들만 있다고 되는 게 아니라 물리적인 시간하고 시행착오하고 비용이 들어가야만 나오는 그런 문제들이 있습니다. 이제 그런 것들은 어떻게 보면 이미 선배 엔지니어들이 다 축적을 해서 산업계에도 퍼져 있고 그런 노하우들이 연구원 내에 이제 체득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좀 기술 이전이 조금 더 활발하고 빠르게 진행될 수 있는 트랙이 생기면 어떨까 그런 좀 생각들을 많이 해보게 되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 선배 연구자들의 노하우와 그리고 기술들이 좀 빠르게 산업계로 이전되었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이셨습니다. 네, 그 다음에는 혹시 네 학교에서는 좀 이런 목표를 가지고 네, 어떤 노력들을 하고 계신지도 궁금하네요. 학계에서도 우주 개발에는 물론 관심이 많고요. 그래서 그 학계에서 추구하는 바는 크게 두 가지인 것 같은데 첫 번째는 그 전문성입니다. 그 문제가 생겼을 때 엔지니어로서 문제를 해결하려면 최소한의 그 지식이 있어야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기 때문에 그 논문도 쓰고 그 선행 연구들을 조사하면서 지식을 쌓는 게 실력을 키우는 게 첫 번째 목표고요. 두 번째는 이 우주 발사 시스템이 발사체 시스템이 그 하나의 컴포넌트만으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가 만나가지고 그 서로 교류하면서 그 어떤 문제가 생겼고 또는 뭐 무엇을 개선해야 되고 이런 식으로 소통을 하는 게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학계에서는 그 다양한 분야의 연구자들과 함께 공동 연구를 한다던가 아니면 그 대형 과제에 들어간다던가 그런 식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학계에서는 소통의 장이 필요하다는 말씀이셨던 것 같아요. 저희 그 이규수 부장님께서는 좀 혹시 요 산학연 간의 시너지를 위해서 어떤 것들이 또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시는지 또 여쭙고 싶습니다. 저는 아무래도 홍보를
한 20년 넘게 해봤던 사람이라서 아마 그 관점을 좀 한번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그 일단 미국이 가장 앞서서 이런 우주 생태계가 조성이 되고 우주 비즈니스가 일어나고 아까 말씀하신 스페이스X나 블루오리진 같은 기업들이 우주 관광 이제 사업도 하고 이익을 창출하는 이제 환경을 많이 보고 있죠. 예, 우주 개발 패러다임이 이제 급격하게 변했고 소위 말하는 뉴 스페이스라는 이제 민간 시대로 많이 이제 방향이 전환이 되고 있는데 사실 우리 국민들도 미국의 우주 발사나 우주 개발을 보면 아 우리는 아직은 멀다. 부럽다. 이런 이제 시각이 많으신데 저는 여기에서 조금의 그 이해의 폭을 좀 넓혀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까 과학기술이나 우주개발이 자긍심의 영역만은 아니라고 저는 보거든요. 이제 이 신동윤 대표 같은 분이 이제 어렵게 시작을 했지만 이런 작은 기업들이 나중에 스페이스X같이 성장을 하고 할 수 있는 씨앗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기업의 이익이 결국은 궁극적으로는 국가의 이익이고 국가의 미래 경쟁력이고 가치라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저는 바라는 게 있다면 저도 역시 노력을 해야 되겠지만은 우리 국민들의 시각이 이제 우주 개발이 산업이고 경쟁력이고 미래다라는 인식을 가질 수 있도록 그런 걸 좀 많이 노력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국민들도 누리호 발사를 통해서 아 이제 이게 내 일자리가 될 수도 있겠다 하는 이런 생각들을 가져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연구계 그리고 산업계 학계 간의 소통도 중요하지만 국민과의 소통도 굉장히 중요하다는 말씀이셨던 것 같아요. 고종한범 부장님 어떻게 들으셨나요? 네, 다 너무 좋은 말씀 많이 해주셔가지고 저야 뭐 이제 출연연 연구계 쪽에 있으니까 이제 뭐 저희가 하는 일 생각을 해보면은. 그동안 저희는 이제 13년에 걸쳐서 이제 누리호 개발을 진행을 해왔고, 하지만 이게 이제 곧 개발 완료를 앞두고 있지만, 이게 끝이 아니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요. 이게 그 누리호가 뭐, 지난번에 첫 발사 이후에도 그랬지만은, 누리호라는 것이 가져오는 뭐 또 다른 시작이 이제 전개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들을 많이 해보게 됩니다. 특히 그동안 이제 우주 개발이 이제 우리가 이제 위성을 올리고 위성을 이제 어떤 거를 만들고 올리고 뭐 이런 것만 생각을 하다가 최근에 뭐 저희 연구소도 하고 있지만은 뭐 외계 탐사 달에 가고 화성에 가고 뭐 이런 것도 이제 관심이 많아지기 시작을 했고 아까 그 아쉽게 지금 진행이 뭐 시작은 안 되고 있지만은 아포피스 탐사라든지 뭐 이런 것까지 많은 일들이 이제 생각이 되고 계획이 되고 기획이 되고 하는 그런 것들이 이제 시작이 된다고 볼 수 있고요. 이게 이제 끝이 아니고 시작인 거죠. 그리고 이제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발사체 개발 입장에서는 보면은 이 누리호를 가지고 할 수 있는 일이 있고, 그 다음에 더 많은 일들이 지금 기획되고 있는 일들을 하기 위해서는 또 다른 어떤, 발사체가 필요하고, 그거에 필요한 기술이 또 개발이 되어져야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또 출연연이 앞서서 또 해 나가야 될 부분이 있는 것이고, 이미 저희는 그런 부분에서 이제 뭐, 그 성능 개량을 위한 엔진 개발에도 이제 시작을 했고요. 그래서 각자의 역할대로 지금 많이 새롭게 이제 그 진행들을 하고 계시는 부분이 있고, 연구계 쪽에서는 아무래도 이제 기술 개발을 끌어나가야 되는 그런 일들이 진행돼야 되지 않을까. 그리고 아까 신 대표님 말씀하셨지만 개발된 기술들은 그 민간에서 많이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일들이 또 많이 벌어져야 되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우주개발 시대에 항우연에서 기술개발을 이끌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마지막 토론 주제입니다. 민간이 우주개발을 주도하는 뉴스페이스 시대가 도래했는데요. 우리나라의 경우 민간 우주산업체들이 선진국과 기업에 비해 어느 정도 수준에 와 있을까요? 또 대한민국에서 뉴스페이스 산업을 키우기 위해 필요한 것은 무엇이라고 보시는지도 궁금합니다. 네, 이 질문도 역시 저희 신동윤 대표님께 먼저 마이크를 넘겨드리겠습니다. 이게 되게 사실 어떻게 보면 복합적이고 좀 어려운 질문이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요. 우선 뭐 제가 생각할 때는 그 기업을 저는 크게 뭐 두 가지 분야로 좀 나눠서 설명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선 이제 누리호 그 개발에 참여했던 기업들은 이제 주로
누리호 체계 요구 조건에 맞춰서 거기에 필요로 하는 부품들이나 이런 것들을 이제 직접 설계하고 제작하고 시험 평가하고 납품하는 그런 업체들인데, 이제 어떻게 보면은 그 미국 우주 산업계에도 그 구조를 한번 보시면 뭐 스페이스X가 그 스타쉽에 들어가는 모든 컴포넌트를 다 직접 만들지 않습니다. 거기서도 이제 미국의 그 우주 산업에 몸담아온 여러 인더스트리 업체들이 있는데 거기에서 이제 부품들을 사와서 이제 조립을 하고요. 그런데 그런 수준들을 놓고 봤을 때는 발사체에 들어가는 그런 주요 구성 요소들을 제작하고 시험 평가하고 할 수 있는 능력들은 저는 뭐 세계 시장에서 절대로 뒤떨어지지 않는 최고 수준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한 가지 예를 들어드리자면 저희도 그 발사체에 뭐 굉장히 많은 밸브들이 들어갑니다. 공압 밸브들도 있고 그다음에 로켓에 이제 극저온 춘재들이 있기 때문에 그것들에 이제 그 개폐를 제어해주는 밸브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을 이제 저희가 국산 제품들을 다 사용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 것들이 근데 이제 저희가 개발을 의뢰해서 개발을 한 게 아니라 그 누리호 체계 사업을 하면서 업체들이 다 개발해서 보유하고 있는 밸브들을 저희가 이제 업체들로부터 구매를 해서 사용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체계가 요구하는 그런 부품들의 수준은 세계적인 수준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다만 이제 이게 두 번째 질문하고 좀 연관이 있는 것 같은데, 제가 생각할 때 뭐 우리나라의 현재 뭐 우리가 왜 아직도 팔로워냐라는 얘기를 많이 하게 된다라고 하면 그 이유는 저는 뭐 우리의 그 어떤 엔지니어들의 실력이 모자라고 뭐 R&D의 투자가 모자라서가 아니라 그걸 통해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그 꿈의 바운더리에 이제 좀 도달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좀 해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 우리 엔지니어들도 굉장히 도전적인 그런 선진적인 연구들에 도전을 할 수 있고 또 그걸 수행해서 할 수 있는 역량들이 저는 굉장히 충분하다고 보는데 이게 어떻게 보면 아직까지는 좀 성공과 실패의 그런 바운더리에 좀 굉장히 많이 의식을 하고 있는 것 같고 사실 실패를 맛보지 않으면은 어느 방향으로 정말 피봇을 하고 어느 방향으로 좀 더 나아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고민할 기회 자체가 좀 많이 주어지지 않게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선진국의 성공 사례들을 위주로 좀 진행을 하게 되는 것도 있는 것 같고 그래서 우리나라 엔지니어들이 사실 어떻게 보면 저는 굉장히 세계적인 수준까지 올라왔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런 분들을 좀 많이 믿고 좀 도전적인 연구들에 지원을 해줄 수 있는 그런 환경들을 마련해 주는 게 앞으로 뉴스페이스 산업 성장을 위해서 필요한 그런 가장 중요한 화두가 아닌가 싶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신정희 대표님 말씀 듣고 보니 좀 자부심도 느껴지면서 책임감도 같이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네, 신정희 대표님께서 그 성공과 실패로 가르지 않고 좀 모든 실패들을 좀 다 용인하는 좀 그런 문화가 조성됐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을 전해주셨는데 박도영 그 학생분께 제가 최근에 카이스트에서 또 실패연구소가 설립이 됐잖아요. 혹시 알고 계신가요? 네네네. 혹시 학계에서도 지금 신 대표님과 그 비슷한 어떤 그런 생각을 공유하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네. 학계에서도 그 가장 학계에서 무서워하는 것 중 하나는 그 연구를 하다가 이제 연구가 성과가 좋지 않게 나왔는데 그런데 이제 그 연구비를 지원해주시는 기관 쪽에서 이 연구는 안 되겠다, 실패할 것 같다라고 그 지원금을 끊거나 그 제안을 거는 그런 행위들이 가장 무섭습니다. 뭐 그렇습니다. 마찬가지로 그 우주 개발 특히 이번에 그 누리호 개발에서도 그 연소 불안정 문제를 해결할 때 되게 다량의 실험이 있었는데 그 연소 불안정 현상이 되게 그 인간의 인지로 이해할 수 없는 약간 실험 집약적인 그런 방법으로만 해결될 수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많다고 알고 있습니다. 근데 연소 불안정뿐만 아니라 연속이나 뭐 터보 펌프나 뭐 구조체나 이런 다른 모든 컴포넌트들이 그 우리가 알고 있는 거를 넘어서 실험적으로 확인해야 되고 그렇게 해결해야 되는 것들이 많기 때문에 그리고 그 과정에서 실패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좀 다 같이 그 실패가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실패도 이겨낼 수 있을 거라는 그런 분위기가 조성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에 대해서 저희 이규수 부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이게 스페이스X 얘기를 잠깐 하고 싶은데요. 아까 우리 본부장님 발표에서 본부장님이 연구소에 2000년도에 이제 입사를 했다 그러는데 스페이스X가 제가 알기로는 2002년인가 설립이 된 것 같아요. 이제 20년인데 지금은 굉장히 이제 세계적인 우주 기업이 됐죠. 물론 토양은 한국과는 다르죠. 기술과 인력과 이런 것들이 풍부했던 미국에 자본을 중심으로 기업이 탄생할 수 있었던 환경은 분명히 한국과는 다른 상황입니다. 근데 지금은 아까도
이 우주 개발의 변화가 굉장히 컸던 것 중에 하나가 이제는 미 정부나 모든 국가 기업들이 이런 민간 기업의 상업적인 우주 활동이 궁극적으로는 국가 이익과 국가의 미래와 관련이 돼 있다라는 정책들을 많이 펼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뭐 제가 정책 전문가는 아닙니다만은 제가 볼 때는 아까 R&D 부분에서의 통큰 투자도 저는 굉장히 중요한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게 마중물이 돼야 될 수 있다고 저는 보고요. 거기에 이런 기술적인 요소들이 결합이 되고 해서 발전을 할 수 있다고 보는데 최근 우주 산업이 너무 빠르게 변화하고 있다라는 관점에서 볼 때는 속도도 굉장히 중요한 요인이 될 거라고 저는 보거든요. 이건 R&D 개발의 속도가 아니라 우주 산업을 일구기 위한 나름대로의 정책 입국이 굉장히 속도 있게 가는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 스타트업에 대한 지원, 금융 같은 파이낸스 같은 지원도 굉장히 중요한 요소고 외국의 사례를 보면은 그런 것들이 굉장히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에서 아직은 우리가 이런 스타트업이나 우주 기업들을 지원하는 것들은 많이 좀 아직도 부족한 것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네, 하루빨리 저희 그 기업들을 이제 응원하고 그리고 지원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이 조성되길 바랍니다. 네, 마지막으로 저희 고정환 본부장님께 네. 아마 이제 우리나라 기업들 수준이 이제 얼마나 될지 도대체 많이들 궁금해하실 것 같은데요. 제가 이제 2000년도에 입사해서 KSR3 나르호 누리호 이렇게 쭉 가면서 지금 저희가 이렇게 보면은 우리 기업들 정말 기술 수준이 높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세계적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다만 이쪽 우주 쪽 발사체 쪽에 필요한 어떤 것들은 뭘 해야 되는지를 모르기 때문에 이제 아직은 조금 이제 저희가 뭘 하려고 하면 시간이 걸리고 하는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고요. 그런 부분이 조금 뭐라 그럴까 결국은 이제 그 관하고 민하고 같이 하면서 조금 시간이 지나고 나면 아마 빠르게 그런 부분에서는 해결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뉴스페이스라고 하면은 보통은 이제 민간 쪽에서 투자해서 민간이 알아서 뭐 다 하고 하는 뭐 그런 것만 생각하기가 쉬운데 저는 지금 현재로서는 아까 우리 이 교수 부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정부에서 어느 정도는 또 끌어주고 그 다음에 저희 같은 연구기관하고 기업체가 같이 어느 정도는 해 나가면서 우리가 이제 기업의 뒤를 이렇게 확 밀어줄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아직은 좀 더 있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좀 많이 하게 되고요. 그런 면에서 정부의 역할이 중요하다. 그리고 저희 연구원 산학연이 어떻게든 같이 해서 우리가 점프를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빨리 찾아서 진행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많이 해봅니다. 그리고 충분히 우리 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네, 소중한 말씀 정말 감사드립니다. 자, 오늘 많은 분이 지금 현장에 함께 해주셨는데요. 플로어에 계신 분들께도 마이크를 드려서 자유롭게 질문하시고 의견을 주실 수 있는 시간 가지려고 합니다. 손을 들어주시면 마이크 전달하겠습니다. 네. 네, 먼저 간단한 본인 소개해 주시고 어떤 분께 질문 드리고 싶으신지 말씀해 주시고 말씀은 1분 이내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첫 번째 말씀을 드리게 돼서 기쁘게 생각하고요. 오늘 준비해 주신 인력개발 관련 강연에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ATN 뉴스에서 근무하고 있는 이기종입니다. 오늘 질문은 오늘 주인공이신 본부장님께 드리겠습니다. 시간상 다른 분께 여쭤보면 제가 안 될 것 같아서요. 가장 중요한 부분에 있어서 저는 협력업체에 관련해서 여쭤보겠습니다. 말씀 중에 90%는 국내 협력업체로 대체한다고 말씀해 주셨고요. 추가적으로 10%는 해외에서 도와주는 업체가 있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면 해외 업체 어디고 이 업체에서 어떤 부품을 구매했는지 부분이 공개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한 가지 질문으로 끝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10%도 이제 10% 다는 아니고요. 그 100% 예산에서 뭐 저희도 이제 먹고 살아야 하는 게 있고 네, 국내 기업의 산업체로 가는 게 한 90% 된다 말씀드렸고 해외
또는 해외 기업하고 이렇게 하는 부분이 일부 있습니다. 해외에서 구매하는 것도 일부 있고, 예를 들면은 소재 같은 경우 국내에서 수급이 안 돼서 그 해외에서 사올 수밖에 없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아까 보여드린 탱크 소재, 알루미늄, 그렇게 어렵거나 복잡한 소재 아니지만 우리가 그걸 국내에서 수급을 하기가 어렵습니다. 왜? 그건 다른 데 쓰는 데가 없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해외에서 이제 사올 수밖에 없는데, 그렇다고 해서 우리나라가 그게 기술력이 없어서 못 만드냐, 그건 아닙니다. 다만 찾는 데가 없으니까 국내에서는 생산을 하는 데가 없고, 그러다 보니 이제 우리가 그걸 생산을 국내에 맡기려고 하면 이제 돈이 더 들어가서 이제 하는 그런 것들을 저희가 이제 해외에서 수입을 하게 하고 있고요. 뭐 몇 가지가 좀 더 있습니다만은 좀 그 정도만 일단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한국형 발사체 통해서 저희가 국산화를 되게 많이 시도를 했고, 수입을 하고 있는 것 중에서도 국산화, 이 사업을 통해서 국산화를 해서 만약에 필요하면 국산으로 대체할 수 있을 정도까지는 지금 진행을 많이 해왔다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두 번째 질문 마이크 전달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저는 저 이 분야 저 연구하는 사람은 아니고요. 원자력연구원의 정용환이라고 그러는데요. 저는 그 발사체 발사할 때마다 나로우 때도 그렇고 누리우 때도 그렇고 항상 기대감을 갖고 있으면서 한편으로 연구자 입장에서 항상 조마조마하게 지켜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동안 연구했을 때 얼마나 고생을 많이 했었고 했던 것이 결국은 발사의 성공이냐 실패냐 판정이 나기 때문에 연구자들이 얼마나 스트레스를 받고 그거에 대해서 좀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 이제 항상 지켜보고 있는데, 이번에도 그 다 성공했는지 알았었거든요. 근데 뭐 3단 로켓에 좀 뭔가 뭐 부족하다고 이렇게 나중에 나와갖고 좀 안타까웠는데, 로켓을 개발할 때 1단, 2단, 3단 로켓 중에서 어느 로켓 개발할 때 가장 어려움이 있었는지 하고, 연관돼서 이런 큰 사업을 하고 기술을 개발하다 보면 기술 개발에 난관에 봉착하는 경우가 있을 겁니다. 아마 그런 경우가 있었는지, 그럼 그런 경우는 어떻게 이걸 해결했는지 하는 것을 여기 있는 과학자들하고 같이 공유를 할 수 있는지 그거 한번 물어보고 싶습니다. 네, 그 어느 부분이 가장 어려웠냐 하는 부분은 말씀을 드리면은 언뜻 생각하시면은 일단은 추력이 뭐 300톤 되고 엔진이 75톤 엔진 4개나 들어가고, 대신에 이제 3단 같은 경우는 보면은 7톤 엔진, 10분의 1 추력의 엔진 1개 들어가고, 뭐 무게도 가볍고, 3단이 되게 쉬울 거라고 이제 생각들을 하기가 쉬우실 것 같은데요. 어느 거 하나 쉬운 게 없습니다. 아까 잠깐 말씀드렸지만은 대추력 75톤 엔진 4개 붙여가지고 하는 그 자체도 굉장히 그 어려움이 많이 존재를 하고요. 그 규모가 크고, 그렇기 때문에. 그 다음에 대신에 또 3단 같은 경우는 추력이 작지만은 약간 되게 굉장히 민감합니다. 그리고 이 3단 같은 경우는 무게를 3단 자체에서 1kg을 빼면 위성을 우리가 1kg 무게를 더 줄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3단은 무게를 최대한 줄이려고 노력을 많이 해야 되고, 엔진도 아까 잠깐 말씀드렸지만은 굉장히 긴 시간 동안 엔진을 연소를 해야 되는데 그렇게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것도 쉽지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어느 한 부분 쉽다, 어렵다 이렇게 말씀드리기가 좀 어려운 것 같고요. 그다음에 그 기술적인 난관은 저희가 아까 대표적인 거를 말씀드렸던 게 이제 연소 불안정 문제하고 우리가 준제 탱크 제작하면서 그 겪었던 그런 부분 두 가지로 이제 말씀을 드렸었는데, 연소 불안정 같은 경우는 사실은 아까 우리 박도영 학생께서도 말씀하셨지만은 이게 실험을 해본 방법밖에 없습니다. 이론적으로는 해결할 수 있는 방법도 없고, 그 다음에 저희가 또 하나 그 고생했던 게 뭐냐면 설계를 저희가 했습니다. 해외에서 받아온 게 아니고 저희가 했고, 이거를 우리가 만들었는데 문제가 있는데 이거를 어디 들고 가서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 할 수가 없습니다. 왜? 자기가 설계 안 했는데 그거를 봐줄 수 있는 전문가도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만든 거는 우리가 해결을 해야 돼. 어떻게든지 해결을 해야 되고, 우리가 아는 모든 것들을 동원해서 정말 그 밤을 새가면서 할 수밖에 없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이 연소 불안정 같은 경우는 그 전에 KSR-3 액체 로켓을 하면서도 이제 많이 겪어왔었고, 어떤 방식을 이용을 해서 조금 완화시킬 수 있다라는 거를 조금 지식이 있었고요. 뭐 그런 지식들, 어디 러시아 가서 전문가한테 들은 얘기, 뭐 이런 것들을 총동원해가지고 저희가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다 구현을 해서 적용을 해보고, 그 중에 가장 괜찮은
것들을 뽑아가지고 최종적으로 설계를 이렇게 하자 해서 갔던 그렇게 이제 해결을 할 수밖에 없었던 게 굉장히 사실 되게 힘들었고요. 그때가 일정이 막 조임을 당하고 있던 상태라 잘 아시겠지만은 이제 뭐 과기부나 국회 뭐 기재부 할 거 없이 뭐 어디를 가도 뭐 니들 정말 이걸 할 수 있는 거냐라는 지적에 뭐 돈도 그러니까 일이 진행이 안 되니까 예산을 많이 못 쓰죠. 이월을 하게 되면은 니들 못 하는데 뭐 억지로 뭐 돈만 지고 있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부터 해서 상당히 어려웠지만 하여튼 우리 손으로 해결을 할 수밖에 없었고 그렇게 해결을 했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지금 많은 분들이 손을 들어주고 계신데 먼저 손을 들어주신 분부터 저희 마이크를 넘기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는 그 작은 기업 두시택에서 일하고 있는 문홍기라고 합니다. 많은 포럼에 저도 참석을 해봤지만 오늘 네 분의 그 패널들 구성이 굉장히 인상적이었습니다. 그리고 특히 신동윤 대표 또 박도영 학생 이런 구성을 했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마치 우리의 앞서간 기술자 세대하고 또 우리 젊은 후배들의 세대가 연합하고 또 세대를 교체하는 부분들에 기술이 막힘없이 진행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 같았고 두 분의 답변이 어쩌면 저렇게 젊은이들이 막힘없이 자기 의견들을 얘기하는가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의 참 그 자부심을 느낄 수 있는 좋은 시간이었습니다. 질문은 두 가지를 좀 하고 싶습니다. 예를 들면 상용 제품이라든지 국방 제품과 관련돼서는 품질을 만든다든가 검증하는 것이 오랜 세월 동안 아주 잘 규격화되고 체계화가 돼 있는데 우주 쪽 부분들에 있어서는 우리가 이제 후발주자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인증을 해준다든가 또는 검증을 해준다든가 하는 부분들이 아직 프로세스가 많이 정립은 안 된 것 같습니다. 많은 기업들이 참석을 하고 거기에 굉장히 많은 부품들이 거기 체결되고 조립하고 평가될 텐데 앞으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어떻게 체계화 하시려고 하는 건지라고 하는 궁금함이 하나 있고요. 두 번째는 작년도 10월 달에 발사를 하고 제가 봤을 때는 뭐 거의 성공이었고 작은 기술적 결함이 있었던 부분들을 비교적 굉장히 짧은 시간에 원인 분석을 했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저는 감명 깊게 들었습니다. 한 가지는 유사한 환경에서 그것을 혹시 재현해본 상황은 하시고 이번에 6월 달에 시험하려고 하는지라고 하는 것이 궁금증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말씀드리면은 우주 쪽의 인증이나 국방은 잘 돼 있는 것 저도 잘 알고 있고요. 현재 우주 쪽으로는 인증이나 이런 부분들이 아직 안 되어 있습니다. 세계적으로도 마찬가지이고 다만 각 나라에서 자기 그 상황에 맞게끔 어떤 프로세스를 만들어서 그게 문제가 있으면 개선을 하고 그다음에 문제가 없으면 이제 그거를 계속 지키고 하는 그런 식으로 이제 정립을 해 온 것 같고요. 저희도 비슷한 식으로 결국 갈 수밖에 없지 않나 하는 생각인데 저희는 이제 시작은 그 해외 유럽이나 미국 스탠다드 같은 것들을 보고 많이 따라는 하고 있습니다만은 아직 국내 기업이 그걸 다 따라하기도 힘들고 저희도 익숙치 않아서 하기도 힘들고 하는 이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간혹 저희가 이제 어떤 부품을 제작을 해서 이제 조립을 해서 기체를 만들어서 시험을 하다 보면 여러 가지 문제가 이제 발생을 하는 경우가 흔히 있었고요. 그것이 이제 이렇게 하면 안 되고 이런 시험을 더 추가를 해서 검증을 하자 이런 게 이제 지금 이제 저희 절차가 이제 점점 이제 셋업이 되고 있지 않나 싶고 그런 것들을 통해서 예를 들면 처음에 저희가 2단을 가지고 시험을 먼저 했는데 그때는 뭐 시험 한번 하고 나면 이거 떼고 바꾸고 저거 떼고 바꾸고 막 이런 일이 허다했는데 지금은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저희도 이제 발전을 많이 하고 있다고 생각이 되지만 아직 명확하게 이렇게 절차가 셋업은 되지 않았고 아직도 진행을 해나가고 있는 중이다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아까 3단에서 문제가 생겼던 부분은 저희가 결국 이게 고정장치가 가속도가 증가함에 따른 부력 증가 때문에 이게 빠지게 됐는데 그 부분은 저희가 지상에서는 부력을 이렇게 인위적으로 증가를 시킬 수 없기 때문에 유사하게 만들어 놓고 극저온 환경에서 고정장치를 넣어 놓고 이렇게 위로 잡아 당기면서 어느 정도 힘에서 이게 빠지는지를 통해서 저희가 이게 취약한 부분이다라고 확인을 했고 설계 변경한 부품으로
동일한 시험을 반복하면서 문제가 없다라는 것을 확인을 했습니다. 네. 네, 그 다음에 저 뒷편에서의 질문을 주셨던 이 두 번째 질문자에게 마이크를 넘겨드리겠습니다. 오늘 황우연에서 그 1차, 2차 나리오 발사체에 대해서 요약을 잘 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저는 한국산업기술진흥원의 전영구라고 합니다. 1차 발사체하고 앞에 질문하고 조금 유사한데 2차 발사체하고 1차에서 문제점을 많이 보완을 했지만 혹시 그 크기나 특성이나 이런 것이 뭐 개선하고 이래서 뭐 달라진 것이 과연 무엇이 있는가 하는 것이 좀 궁금하고요. 발사하는 날짜가 6월 15일로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국민들한테 그날은 좀 뭐가 축제가 될 수 있는 그런 분위기가 좀 앞으로 좀 조성이 되면 어떻겠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 1, 2차 발사에서 기본적으로 기체 면에서 특별히 바뀌는 부분은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제 저희가 꼼꼼하게 이제 그 비행 결과를 분석을 했는데 1단하고 2단 같은 경우는 거의 저희가 그 의도했던 대로 비행을 했던 게 확인이 돼서 특별하게 이제 그 수정을 한 부분이 없고요. 다만 그 마이너하게, 그 소소하게 조금 소프트웨어적이나 또는 지상 그 운영 소프트웨어에서 조금 수정할 부분이 있어서 그 정도만 수정을 한 상태고요. 3단 같은 경우는 외관상으로 보면은 특별히 바뀌는 부분이 없지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3단 산화제 탱크 내부에 극저온 헬륨 탱크를 고정하는 부분을 저희가 교체를 했고 탱크 덮개도 교체를 했고 탱크 안에 들어가는 저희가 이제 산화제 수위를 측정하는 레벨 센서라는 게 있는데 그런 것도 좀 그 길이를 짧게 하는 등 여러 가지 수정을 했는데요. 특별히 밖에서 외관적으로 보면 아마 바뀌는 부분은 없다고 말씀을 드리겠고 대신에 이제 그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탑재하는 위성이 1차 발사 때는 가짜 위성이었고 2차 발사 때는 우리나라에서 제작한 170kg짜리 성능 검증 위성이 우리나라에서 개발된 우주용 부품들을 싣고 큐브 위성을 싣고 발사가 된다라는 게 가장 큰 차이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6월 15일 발사를 축제로 했으면 하는 좋은 말씀 해주셨고요. 저희도 이제 저희도 제가 참 하고 싶은 게 제가 항우연에 들어와서 이렇게 발사를 한 게 개세술이 한 번. 그 두 번, 다섯 번, 여섯 번. 여섯 번 발사를 해봤고, 이제 일곱 번째를 하게 되는데, 한 번도 제가 발사하는 걸 본 적이 없고, 발사할 때는 언제나 제가 아는 발사 비행하는 로켓은 화면에 나와 있는 점으로밖에 제가 본 게 없습니다. 그래서 늘 긴장하면서 아직도 하고 있어서, 아직은 개발이 다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조금은 조심하면서 저희도 이제 긴장하면서 진행을 할 수밖에 없고요. 곧 온 국민이 모여서 즐겁게 축제가 되는 그런 식의 발사가 될 수 있지 않을까. 특히 이번 발사가 잘 되고 나면 그다음부터는 좀 우리도 즐겁게 편안하게 좀 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시간이 많이 지나서 질문을 한 가지만 더 받겠습니다. 네, 저 뒤편에 먼저 손을 들어주신 분이 계셔서.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호원대학교 오경원 교수라고 합니다. 오늘 발표 정말 잘 들었습니다. 저는 좀 이제 산업적인 측면에서 좀 관심을 갖고 이렇게 많이 지켜보고 있는데요. 지금까지 여러 이제 우주 발사체가 정부 출연연 기간으로 이제 발사가 됐지만 이제 향후 앞으로 한 10년 이내에는 수많은 또 위성체들이 수요를 대기하고 있고 그 부분을 정부 출연연에서를 한다라고 하기에는 다소 좀 무리가 있지 않는가 싶습니다. 그렇다면 결국에는 이제 민간 주도고 이제 기업 주도로 이렇게 많은 발사가 이루어질 거라고 보고 있는데요. 그래서 이제 신동윤 대표께 제가 한번 질문을 드리고 싶은 것은 물론 이제 그 국내 뭐 제도적인 거나 법이나 뭐 각종 규제나 이런 것들을
풀어야 될 과제는 엄청 많습니다. 그리고 이제 국가 어떤 부처에서도 이제 여러 가지 그거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 등을 많이 고민하고 있긴 한데, 우리가 이제 결국엔 이제 비즈니스 모델이 어떻게 만들어질 건가? 아니면 이제 그 기업의 입장에서 그 비즈니스 모델을 어떤 것들을 좀 제시를 해줬으면 좋겠는지 그 부분을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네. 예, 결국에 뭐 우리가 뉴스페이스라고 얘기하는 거에 대해서 우리가 뭐 민간 기업 이렇게 얘기를 했지만 사실 그냥 한마디로 짧게 뉴스페이스를 얘기하면 우주로 이제 돈 벌자라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결국 이제 지속 가능하려면 그 회사들이 시장으로부터 이제 이익을 창출할 수 있는 BM들이 꾸려져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뭐 발사체 입장에서 사실 BM이랄 거는 별로 없습니다. 뭐 당연히 이제 인공위성 고객들이 인공위성을 갖고 오면 발사체 탑재해서 발사해주는 서비스가 발사체의 주요한 사업 모델이 될 거고요. 그렇게 해서 이제 지금 시장에서 실제로 돈을 많이 벌고 있습니다. 스페이스X나 뭐 뉴질랜드에서 지금 로켓을 쏘고 있는 락클랩 같은 경우에는 소형 인공위성들을 그 위에 탑재를 해서 스페이스X는 이번에 한 300기 정도를 한 번에 올려주면서 꽤 큰 수익을 올렸고요. 그 다음에 로켓랩은 이제 그거보다 훨씬 작은 로켓을 제작해서 저희가 타겟팅하는 거랑 거의 비슷한 크기의 로켓을 제작해서 발사를 하고 있는데 그거 같은 경우에도 한 번 발사할 때 한 80억 정도의 비용을 이제 받고 발사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로켓의 입장에서는 사실 어떻게 보면은 BM은 오히려 좀 간단한 구조라고 생각을 하고요. 다만 이제 사람들이 좀 우스갯소리로 얘기하는 게 로켓에 들어가는 기술은 제가 볼 때는 우주산업에서 제일 복잡한데 돈은 제일 못 번다라고 생각합니다. 인공위성이 같은 그 발사체에 실려 올라가는 인공위성은 보통 발사체보다 더 비싼 경우도 많습니다. 이제 발사체는 들어간 기술의 복잡도나 거기 들어간 피와 땀에 비하면 사실 뭐 수익이 그렇게 많이 나진 않는 시장이고요. 그래서 이제 많은 회사들이 그 인공위성을 제작을 해서 그걸로 이제 서비스를 하는 쪽으로 많이 옮겨가고 있는데 대형 인공위성하고 좀 많이 달라지는 점들은 인공위성 하나 가격이 굉장히 저렴해졌기 때문에 그걸 한번 쏴서 실패하는 거에 대해서 죄책감이 좀 많이 줄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소형 인공위성들을 여러 번 올려서 본인들이 가장 최적의 환경에서 활용할 수 있는 그 컨피규레이션을 찾고 그 다음에 이제 그런 소형 인공위성들을 여러 대를 올려가지고 지구를 뭐 실시간으로 감시를 한다든지 아니면은 뭐 스페이스X나 아니면은 그 아마존에서 하는 것처럼 군집 위성망을 활용해서 이제 전 세계 인터넷을 제공을 한다든지 우리나라가 이제 인터넷 환경이 굉장히 잘 갖춰져 있기 때문에 최근에 그 어떤 우주 인터넷에 대해서 뭐 많은 시민들의 감흥들이 많이 약하실 수 있는데 스페이스X가 이제 아시아로 진출하면서 처음으로 진출한 곳이 이제 필리핀입니다. 근데 필리핀 지형이나 기후 환경을 보시면은 이게 여러 섬들로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 이제 우리가 초고속망을 까는 것처럼 그렇게 이제 광대형 네트워크를 지상에서 구현하는 게 굉장히 어려운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우주로 확장을 했을 때 해결되는 문제점들이 굉장히 많고 사실 인공위성은 그래서 활용 분야가 굉장히 다양하기 때문에 그 각각의 인공위성의 분야에 맞춘 다양한 BM들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근데 결과적으로 이제 저희 같은 발사체 하는 사업체들은 그런 건 이제 좀 머리 아프고 이제 인공위성들을 만들어서 갖고 오면 우린 이제 올려주는 그런 사업을 좀 기획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네. 네, 신동현 대표님께서 굉장히 다양한 비즈니스 모델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시간이 굉장히 많이 지나갔습니다. 저희가 그 사전 질문도 굉장히 많이 들어왔습니다. 이번에 100여 개 정도가 들어와서 우주 개발에 대한 관심도가 굉장히 높다라는 것을 느낄 수 있었는데요. 저희가 준비한 질문을 다 소화하지는 못할 것 같고 대표로 하나의 질문만 저희 사전 준비된 사전 질문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이번 로켓을 한국형 발사체 누리호라고 명명했는데요. 누리호라는 이름의 뜻과 그리고 어떻게 이름이 정해졌는지 궁금합니다. 두 번째로는 한국형 발사체라고 하는데 외국 발사체와 차별화되는 부분이 있나요? 라는 질문을 주셨습니다. 이 질문에 대해서 먼저 이규수 부장님께서 누리호라는 이름이 어떻게 정해졌는지 히스토리 좀 말씀 부탁드릴게요. 일단 누리호는 우리 국민들에게 그 장명을 부탁을 했습니다. 그 위성도 마찬가지고요. 저희가 아리랑, 무궁화, 천리안, 나로, 누리호를 다 국민들에게 장명을 부탁했고 한 만 개 정도의 장명을 가지고
저희가 카피라이터라든가 국어 선생님이라든가 이런 이제 전문가 리뷰를 거쳤고, 실제 개발에 참여한 엔지니어와 산업체 분들이 마지막으로 이제 선정을 해주신 이름입니다. 그 뜻말은 세상이라는 우리 옛말이고, 느료가 우주로 넓은 세상을 펼치자 이런 뜻으로, 제가 기억하기로는 경상대학교 에너지기계공학과 3학년 학생이 해서 이제 됐고, 직접 그 학생을 만나서 선정을 했는데요. 저는 이 말이 굉장히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 이런 공모를 국민들한테 의뢰하는 행위도 굉장히 국민들한테 우주 개발에 대한 관심을 좀 불러일으키는 계기가 됐다고 보고요. 미국처럼 뭐 그리스 로마 시대의 그 신화에 나오는 이름들을 일종의 도용해서 쓰는 것보다는 우리 국민들한테 기회를 주는 이런 게 굉장히 좋은 계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 그건 우리 본부장님께서 네. 기술적으로 설명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 한국형 발사체라고 불리게 된 거는 이제 한국적인 현실에서 한국에서 발사를 해서 우리가 이제 그 태양 동계궤도에 투입할 수 있는 성능을 갖는 발사체를 만들자라는 데 이제 목적이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이름이 붙여졌다고 보시면 되고요. 발사체를 저희가 구성을 하고 설계를 하고 할 때 제일 먼저 하는 게 뭐냐면은 이게 어디로 날아가서 분리물, 낙하물들이 있거든요. 1단이 떨어지고, 2단이 떨어지고, 페어링이 떨어지고, 뭐 이렇게 되는데, 이것들이 어디에 떨어질 수 있느냐가 먼저 결정이 돼야 됩니다. 지금 우리나라의 나로 우주센터에서 발사를 해서 남쪽으로 발사를 하면은, 한 800km 정도 가다 보면 오키나와 열도가 있고요. 그 지나면 또 쭉 가다가, 호주가 있고, 인도네시아가 있고, 파푸아 뉴기니가 있고, 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안전하게 떨어질 수 있는 지역을 먼저 확보를 해야 되고, 그것이 이제 우리가 지금 보면은 나루 우주센터하고 오키나와 섬 사이에 떨어지고, 오키나와하고 그 인도네시아 사이, 파푸아뉴기니 사이에 떨어져야 되고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 맞춰가지고 이제 발사체 스테이징이라고 하는데요, 그런 것들을 설계를 진행을 하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낙하점이 우리 발사체 성능이 이제 거기에 딱딱 맞춰서 떨어질 수 있게끔. 왜냐하면 애매하게 만들면은 잘못하면은 오키나와에 떨어지면 그거는 말이 안 되니까, 뭐 그런 식으로 이제 우리나라 현실을 반영을 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개발을 발사체라는 걸 처음 우리나라에서 진행을 해보는데, 이것을 뭐 우리가 최고 수준의 발사체 엔진을 타겟으로 해서 해가지고 하는 거는 이거는 정말 무모한 짓이 될 수밖에 없고요. 우리가 그렇다고 해서 75톤을 쉽게 보고 덤빈 건 아닙니다. 75톤도 굉장히 쉽지 않게 받고 해본 적도 없고, 다만 우리가 나로를 하면서 30톤 정도의 선행 개발을 한 경험을 가지고, 그것도 엔진을 다 만들어 보지도 못했지만 그걸 기반으로 해서 75톤 정도는 우리가 해볼 수 있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됐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성능을 내려면 75톤 엔진 4개를 묶게 됐고, 그리고 75톤 엔진 자체도 전 세계적으로 이렇게 그 비슷한 급의 엔진이 많이 없습니다. 그 정도로 이제 독특하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 다만 그것들을 클러스터링하고 2단에도 이제 같은 엔진을 놓고 하는 이런 로직이나 이런 것들은 굉장히 좀 잘 생각이 된 그런 거라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 그 다음에 이 75톤 엔진이 이제 저희가 하고 나니까 또 외국에서 또 관심을 가지는 또 그런 분들이 또 계세요. 그래서 뭐 우리 엔진을 자기네가 사서 쓸 수 있는지를 문의해 오시는 분들도 계시고 해서, 하여튼 그런 저런 부분들이 우리나라에 뭐 특화되고 독특하게 그 개발이 된 부분이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쉽지만 약속된 시간이 다 되었습니다. 고정환 본부장님과 패널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 오늘 프로그램에 참여하신 소감을 아주 간단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고정환 본부장님부터. 네, 저는 태어나서 이런 식의 저 발표를 하고 토론을 하고 하는 걸 처음 해보는데요. 굉장히 재밌기도 하고, 그 다음에 이렇게 와서 관심 가지고 질문도 해주시고 해서 너무 고맙다는 말씀 드리고 싶고, 제가 1차 발사하고 나서 정말 좀 놀랐던 게 너무 많은 분들이 그 발사하는 거를 지켜보시고 응원을 해주시고, 또 그 다음에 또 좋아해 주시고 하는 그 모습에 굉장히 저는 감명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게 국민들이 이렇게 관심을 갖고 지지를 해 주시면 정말 너무 좋다. 그리고 다음번 발사는 이제 반드시 성공을 해야 되는데 이게
굉장한 부담으로 이제 다가왔던 그런 경험이 있고요. 그래서 이런 자리 오늘 굉장히 많은 것을 저도 느끼고 가고 또 많은 분들이 어떤 것들을 궁금해 하시는지 어떤 부분이 앞으로 또 됐으면 하고 바라시는지 이런 것들을 좀 저도 깨닫게 되는 그런 계기였던 것 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신동윤 대표님. 사실 그 제가 취미가 있는데 이제 한 개는 이제 별 보는 거고요. 이제 망원경으로 자기 미러 깎아서 만들어서 나가서 별 보고 하는 것도 제 취미 중에 하나였고, 그다음에 이제 하나가 또 아마추어 무선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항상 어디 나가서 탐사를 하고 싶다라는 꿈에서 막연한 꿈을 갖고 있다가 나로 발사하는 것도 보고 국내에서도 이제 이런 산업이 태동하는구나라는 걸 생각을 해서 아무것도 모르는 상황에서 이제 로켓을 만들기 시작했고. 소형 발사체를 만들어서 이제 발사를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사실 일 시작하기 전까지 그리고 이렇게 오늘 본부장님께서 발표를 하시면서 전해주신 여러 얘기들을 들을 때까지도 이게 얼마나 참 힘든 그런 일들인지 많이 깨닫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직접 또 이런 분야에 이제 막 발을 담그면서 보니까 어려운 환경에서 그 선배 엔지니어들이 어떻게 일을 했는지 보면서 저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감동적이었고요. 그래서 앞으로 굉장히 뭐 해야 될 일이 우주 분야에서 많을 거라고 생각하고, 근데 다행히도 제가 되게 좋은 시기에 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우주를 먼저 꿈꿨던 그런 엔지니어들이 길을 다 닦아놨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하고 좀 많이 열심히 해야겠구나라는 생각을 다지게 된 계기였던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규수 부장님. 우주 개발은 이게 굉장히 시각적이잖아요. 이게 작은 실험실에서 실험 결과가 안 나왔다고 숨기거나 이렇게 할 수가 없고 이렇게 드러내고 실패 장면이 그대로 방송을 통해서 각인이 되는 경우가 많은데 저는 오늘 이 과학자 소통 포럼이 굉장히 공개적이고 작은 소통이지만 큰 의미를 주는 그 기회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이 과학 동네가 앞으로 굉장히 유산이 되어야 되는 저는 근거지라고 생각을 하는데 작은 박물관에서 보는 어떤 이 전시물 하나에 우리가 공감을 하듯이 오늘 좋은 이런 기회가 널리 퍼지고 공감의 큰 더 넓은 세계를 만드는데 일조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박도영 학생 부탁드릴게요. 네. 제 친구들한테 그 항공우주 쪽 로켓 쪽 관심이 있어서 연구를 한다라고 하면 답변이 크게 두 가지입니다. 그 말하는 게 두 가지인데 첫 번째는 그 미사일 만들어서 그 막 죽이려고 하는 거 아니냐. 아니면 그 두 번째는 그냥 딥러닝해서 돈이나 벌지 너 뭐 하는 거냐. 이거 두 개인데 그런 얘기들을 들으면서 되게 좀 힘들었거든요. 근데 이번 포럼에서 생각보다 제 생각보다 훨씬 더 많은 분들이 이 발사체랑 우주 기술 개발의 가능성에 대해 관심을 갖고 계시다는 게 정말 좋았고요. 더 열심히 공부해야겠다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좋은 주제로 발제해 주신 고정환 본부장님, 그리고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신 패널분, 그리고 의미 있는 시간 만들어 주신 참여자 여러분께 다시 한번 깊이 감사드립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박수. 플로우에 계신 분들께 잠시 안내 드릴게요. 나가실 때 설문조사 참여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정량평가는 후하게, 정성평가는 거침없이 부탁드리고요. 네, 여러분의 의견이 더 좋은 포럼 만드는 데 힘이 됩니다. 그리고 답변 작성 후에는 자리에 놓아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참가 확인증은 내일 중으로 모든 분께 이메일로 개별 발송 드리겠습니다. 이번 시간을 통해 우주산업의 발전을 위한 인사이트를 많이 얻을 수 있었습니다. 다음 프로그램은 5월 25일 수요일 같은 시간 같은 장소에서 한국천문연구원 최은정 실장님 모시고 우주 쓰레기의 위험과 위협에 대응하는 우주감시기술이라는 주제로 다시 만나뵙겠습니다. 포럼 하이라이트 영상은 국가과학기술인력개발원 공식 유튜브 채널 연구자TV에서 다시 보기 하실 수 있고요. 그리고 그럼 디너박스 나가실 때 나눠드립니다. 꼭 받아가시고 설문조사 잊지 마세요. 네, 감사합니다. 안녕히 가십시오.